나오네요. 마리브리자드 시럽 그거를 로고 밑에 다 붙이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어 뭐라고 소개 뭐 저기 바리스타계 뭐라고 해요? 네 아니 저희 협력사 아 저는 아 그래요? 그냥 그래요 어. 뭐라고요? 어. 아이 멀미 환자 죽어요 바리스타는 맞으시잖아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이거 너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대표님? 어? 진짜 바리스타예요 바리스타라고 해요? 1일 바리스타 되게 젊어 보이는데? 아, 젊어 보여. 되게 젊게 나오는데? 완전 빠지네. 아, 짜졌어요. 아, 네. 카메라 잘 받는다. 야, 근데 아이폰 사기 잘했어. 아이폰도 좋아. 잠깐만. 어, 네. 엠디님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 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소리 잘 들리는지 배경음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카메라 테스트 중입니다. 딜레이가 좀 있구나.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그러네. 생거는 잡아. 어쩔 수 없이 있을 거예요. 어 맞아요. 네. 어차피 인터넷 방송은 딜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방송에 있는데. 아니 어쨌든 방 전 화질만 깨끗하게 보이면 돼서. 혹시 팀장님 뭐 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화면 볼 수 있어요. 어디 내 거 핸드폰? 네, 테스트 거 지금 잘 나온다. 아아 네. 그거만 이 풍경이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주방을 주로 했었어가지고 네, 우리 주방 용품이랑 뭐 주방 가전 이런 거. 아 맞아, 맞아. 그때 그걸 소개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주방 가전 하셨다고. 네. 여기서 소리 들려야 돼. 맨날 이렇게 불러주세요. 맨날 이렇게 썼는데. 어 좋아요. 훌륭합니다. 실을 다 읽어드리죠. 네. 처음이요. 피씨? 어! 네. 어, 네. 방송 준비 중이라고 하지? 그 재생 버튼 눌러주면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어 깨지는 거 덜하네. 네. 설탕 종류. 네. 아 설탕 종류. 어 깨지는 거 덜하네. 저희 그거 잘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맞추고. 네. 회사님, 이거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삐뚤어 어, 어떤 거? 뭐 얘기한 거 있어? 특당을 섭취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삐뚤지? 얘야? 맞춰주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스피커가... 됐죠? 안 맞아요. 됐죠? 안 됐어요? 아니 아니 여기가 지금 위에가 이렇게 삐뚤잖아요. 이렇게 위에랑 이거랑 달라. 이게 기준... 이게 광각이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렌즈가 둥그러가지고 위에를 맞추면 여기가 안 맞거든요? 위에 스펙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위에 흰벽 기준으로 잘 맞춰. 이런 식으로 자, 보조 배터리 충전기 연결 전화 문 전화 문자 안 오게 세팅 하셨잖아. 저는 이창훈이고요. 조 대표님. 아, 네. 전 조정욱 발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실 거고 저희 오늘 많이 구이자들 실업에 대해서 네, 저는 처음에 이 상품 보고 제일 첫 번째로 놀랐던 게 뭐냐면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 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0년 넘는 실업 회사가 있나요? 200년 있어요? 아, 있어요? 있긴 있대요. 네, 있긴 있는데 260년이면 되게 오래된 거예요. 네, 상당히죠. 디귿자. 그리고 이제 뭐 왕실, 루이 15세. 이게 처음에 시작이 이제는 그 아니스 리큐르. 아니스 리큐르로 네. 시작을 했고요. 아니스 리큐르 같은 경우에 이제 마리부자의 여사가 코아스라고 하는 항해사를 이제 도와주면서 네. 기법을 전수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속이 좀 약간 대단한가 봐요. 아니스라는 단초가 좀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그치? 달기도 하고 감기약으로도 많이 쓰고 유럽에서는 감기약으로도 많이 쓰시고 또 그 맛하고 향 때문에 루이 15세 때 이제 납품이 황실에 가서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만드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시럽이 오늘 함께 하시는 마리부자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시중에서 많이도 보였을 거예요. 저도 처음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어디서 봤다 그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한 가지는 보였죠. 아, 좀 비싸지 않았어? 좀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두 병 구성이 있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병 또 짜리 구성이 있어요. 이거는 마리부자드 실험에서 뭐랄까 기본 베이스? 네, 기본 베이스 한다고 해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얘는 2만 원대, 얘는 3만 원대, 얘는 만원 중간대. 한 장을 조금 있다 보면은 저희가 뭐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딱 상품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단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커피랑 사이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이다는 요즘 좀 많이 줄였어요. 대신 제가 커피를 바닐라 라떼 한번 먹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바닐라 라떼 네. 그 바닐라 실험 만드는 거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 전부터 바닐라 빅라떼를 네. 별다방에서 먹고 나서 이거 맛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닐라 빅라떼만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 만드는 퀄리티가 다르다.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일반적인 시럽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닐라 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닐라 뭐 천연 향료 이런 걸 사용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바닐라 추출한 게 아니라 동물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 마리부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바닐라 빈 자체를 농축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향이라든지 이런 네. 미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서 드시기 편하고 역하지 않다라는 그런 큰 장점. 제가 이 얘기 듣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딱 든 생각이 아 역시 바닐라 라떼와 바닐라 빅라떼는 맛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구성 1번이 제 바닐라 바닐라 시럽하고 애플민트 시럽 맞죠? 그린 애플 그린 애플 시럽 두 가지가 준비됐고 요거는 또 컵이 두 개가 컵이라 네 요 컵 두 개 요거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은 바닐라 그다음에 헤이즐넛 그다음에 카라멜 요 세 개예요. 그래서 아 그럼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요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좋고 그러니까 저같이 바닐라 라떼, 바닐라 빅라떼 좋아하고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이 구성 하시면 돼요. 그렇죠. 집에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 네. 시원하게도 드시고 아까 이제 사이다도 좋아하시는 아 진짜 좋아요 나 사이다 네, 좀 이제 갈증해서 하시고 네. 집에서 좀 술도 좀 좋아하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2만원대 2만원 초반대잖아요. 이게 지금 2만 얼마예요? 2만 2,860원. 이거 가격 혜택 받으시면 진짜 싼 거예요. 포인트 3,000 정도 혜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 잘하시는 거 맞아요. 3,000원?
3,000점. 그렇죠. 3,000점. 네. 3,000포인트. 네. 근데 2세트 하시면 6,000포인트예요. 3세트 하시면 9,00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그 만 원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3세트 하셔도 되고, 아, 근데 마지막 저희 이거 3번 구성 있잖아요. 이거는 정리금이 없고, 정리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 1번, 2번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셔보죠, 뭐. 네,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만들어서 마셔보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드리는.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식이었다면 이건 이제 카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카페에 관심이 있으셔서 커피 머신 두고 사는 사람들. 네. 아니면 이제 뭐 캡슐 머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여기 밑에 로고만 바꾸고 위에 것까지만 보이게 해서 카메라 아니, 소리가 여기 사운드 세팅하는 건 없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없네. 맞아요. 없어요. 그치. 사운드 자체가 없지. 아 이거 설명도 드릴까요? 밝게. 빛이. 빛이야? 드시면서 그 차이를. 어 그래요. 역시. 저는 바닐라 빈 라떼 먹기 전에. 그러니까 바닐라 빈 라떼 전에는 바닐라 라떼 먹었고 그 전에는 카라멜 마끼아또만 먹었어요. 뻗으셔야죠. 그러니까 단 거로 그냥 다른 인생이죠 저는. 어 이게 이게. 이 저는 이 환해지는 거지. 좀 더 큽니다. 왜냐면 아, 괜찮아. 다양한 단맛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저희가. 그냥 여기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설탕 1도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그거. 그래서 웰빙 시럽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퓨어 케인 슈거라고 있어요. 요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까? 퓨어 케인 슈거 네.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 원액 사탕수수 원액으로만 만들어진 그러니까. 시럽인데 네. 전 세계에서 이 마크를 달고 있는 시럽 회사는 마리오리 시럽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탕수수 원액을 쓸 수 못 쓰는 이유가 네. 비싸서 못 써요. 그렇지. 네. 맞아. 비싸서 못 써요. 비싸서 못 쓰고 생산량이 이거 이렇게 땡겨서 생산량이 안 나와서 설탕을 만들어서 대부분 사용하는데 마리브리자들은 네. 옛날 방식 그대로를 복사하다 보니까 네.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전 단 걸 좋아하니까 설탕을 안 좀 먹게 되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좋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정제 설탕을 먹고 있거든요. 소금도 약간 좋은 소금을 좀 먹어요. 정말 단짠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사탕수수 베이스로 만들어서 설탕 1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뭐 당이 있으신 분들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드셔도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저당 밥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있으신 분들 관리하실 수 있는 밥솥. 그러니까 약간 좀 탄수화물 뺀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그런 시럽이에요.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탕수수 원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꿀하고 성분이 좀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꿀. 네. 그리고 뭐 다른 네. 시럽들보다 칼로리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들었어요. 꿀, 뭐 설탕, 올리고당 이런 것보다 칼로리가 낮다는 거죠. 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훨씬 많이 드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당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드셔도 네. 당을 안 드실 수 없잖아요. 맞아요. 당이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이제 당 있으신 분들도 당을 또 섭취하셔야 되는 맞아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걸 드시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이거는 고인비 약간 좀 그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고인비 이제 알아서 잘 걸러서 드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꿀을 한 숟갈 먹거든요. 아 좋다. 전 인생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계속 단 거만 먹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게 마리브리자드 실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커피를 하나 마셔도 그 다음에 일반 탄산수에 이 그린 애플 시럽만 딱 타서 저 지금 며칠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쉬 안 달아.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들도 사이다 좋아해서 이거 해서 먹이니까 마음도 좀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음료 하실 뻔해서 얘기할까 봐요. 요거 바닐라 라떼 있고. 네. 한번 마셔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바닐라 라떼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보여주실 때는. 카메라가 어떻게 해? 그렇게 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안 해도 될 것 그러면 이제 진작 안 하시면 돼요. 네. 네. 아, 신용만. 집에서 보통 사용하시는 게 뭐 캡슐 머신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불이기라든지 맞아요. 많이 쓰죠. 지금 이런 거는 하나씩을 다 크게 드시잖아요. 네. 뭐 안 나와요.
추출 머신에서 버튼을 눌러서 추출을 하게 되면 나오는 양이 다른 폰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저 이거 그랬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기종이라서? 그렇지 않거든요. 원하는 시점에 끊어주셔야 돼요. 아, 보통 이제 와서 소리가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린다고? 뭐? 좀 가까이 갔을까? 가까이 가면 이게 앵글이 안 돼요. 지금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네. 앞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더 아예 좀 앞으로 아예 이렇게 추출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위에가 이렇게 보여서 네 이걸 풀어드릴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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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일 거예요. 아, 아. 안 나는데 소리?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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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되네요. 어, 그럼 다시 들어. 아, 스피커 녹화라고? 이렇게? 안 들리네요. 아, 그래. 핸드폰 교체하는데 다 똑같은 기종으로.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뒤로 다시 가봐. 그러면 누가 대표님도 하셔야 되죠? 아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운데다 놓고 하자. 다시 한 번만 세팅. 아, 뭐 상관은 없어. 한번 가운데 가운데 놓고 같이 해보시겠어요? 어차 이쪽이 안 보이니까. 이쪽이 안 보이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 그래, 그래. 소리가 안 들리지? 너 갤럭시로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어때, 지금은 어때요? 들려요? 잠시만요, 마이크. 그럼 뭐, 우리 더 크게 하는 걸로. 마이크 해고하고 어. 멘트 해볼게요, 그러면. 아, 그래서 저희가 뭐 만드는 거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 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여기 한번 잠깐 봐주실까? 우리 대표님이 뭐 만들어 주실 건데 팁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물량 조절해서 해라. 근데 이거 잘 들어가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쵸? 자본. 어. 이거 이제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 같아. 가능한 지금 예, 지금 오후에 오후선인데요. 네, 말이 무리자 드시러. 네, 지하철에서. 아 그래 껴도 돼요. 네, 상관없는데. 옆에 무겁지 않으실까요? 뒷주머니에 꽂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스피커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나와야지 좀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인데. 그러니까요. 아, 지금 안 되는 건가? 지금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 이 정도면 됐나요? 어. 어때요? 들리세요? 3초. 네, 아무 말씀 없어요. 큰 차이 없나요? 누가 얘기해줘야 돼요? MD님이? 네, MD님. MD님이 진짜 보고 있으니까. MD님이? 되게 들리세요? 아, 지금 요 정도까지는 모양새가 빠지진 않아요. 네. 그쵸? 네. 어. 전혀 문제 없어요. 아니면 이거 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들려요? 아니, 무거우시면. 아,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네. 뭐 잠깐이니까. 근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이사님 목소리 어, 찾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근데 그냥 소리만 먼저 들리는 거 어. 테스트만 해서 되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저보다 더 대표님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대표님이니까. 이거를 그러면 소리 나이클까? 소리 일단 꺼 볼래? 소리 꺼 봐. 소리 꺼 봐. 진동 다 죽이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카메라를 소리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대요? 마이크인데? 지금은? 말해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 브리자드 시럽은 아니 계속 이게 괜찮아요. 아니, 어떤 제품인지 아직 대답이 없어. 나 알아요. 대답이 없으셔서 모르고 먹으면 사람이 이게 안 돼. 제품 살 때도 항상 알고 사야 돼요. 요즘에 스티머 많이 사잖아요. 스티머 알고 사요. 근데 확실히 마이크 있는 게 안 것 같긴 한데. 싸다고 그냥 소리가 커 보이잖아. 네. 근데 울려서 그것만 하고 저는 이사님까지 해서 마이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무실은 어디세요? 어차피 스피커가 앞쪽으로 맞아. 갔다가 나 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열심히 올라. 그러니까 스피커가 진동이 오는데 지금 나가 완전히 이쪽 같지. 저거 마이크 보이자 나대야. 나 마이크 하나 더 들려. 저거 아 마이크 하나. 마이크 구해올게요. 주세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거 있어서 그 중간에 또 건너뛰 나가는 거 아니죠? 아 그걸 오래 가는 건 소리가 아까보다 낫대요. 네, 찾으러 가셨어요. 소리가 아까보다 낫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참 이거 끼고 방송이 처음이네. 어 칼 뭔가 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찾으러 갈 것 같은데 그걸 가지기 아니 올 것 같은데 어 맞아 진짜에서 네 제가 가지기 방송을 현대에서 하다가 이 칼날이 손가락에 푹 들어가가지고 막 피가 날 거 아니에요. 방송사고인데? 방송사고예요. 네. 현대에 원본도 없어요. 이게 푹 들어가가지고 피가 막 나는데
또 약간 또 직업적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휴지를 자꾸 막 체크를 막 쳤어요. 네. 근데 막 도마에 피가 막 흘러나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지? 콩신혜 씨라는 요리사가 있어요. 네. 그분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치니까 제가 빠졌어. 근데 콩신혜 씨가 딱 저 멋있게 파프리카를 딱 잡더라고. 네. 한 번 딱 치고 손 날라갔어. 아, 같이. 라이브였어요? 그, 네? 라이브였어요? 라이브 할 때. 그래서 이제 더 약간 이제 씁쓸했던 거는 이제 그분은 방송이 끝나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갔어요. 저는 여기 휴지 감고 지하철 타고 집에 왔어요. 아, 그때 집에 갔네. MD만 전화 왔어요, MD만. 괜찮냐? 그때 참 마음 씁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저는 요리하다가. 그죠? 손 많이 다치죠? 저는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진짜 많이 다쳐요. 짬뽕을, 짬뽕을 끓여줘야 되겠네. 제품 안 나갔어요. 지금 앵글은 여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마우스 하나 빌려주세요. 아, 나중에 방송하셔도 되겠어요. 네? 방송 잘하시는데요?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니구나. 아, 이게 걸려가나. 네, 거기까지 앵글이 나갈 것 같아요. 주부님한테 올때 나는 마우스 하나 받아달라고. 네, 여기 보여주는 거. 아, 제가 목소리를 더 키우라고. 약간 울린대요. 소리가 크긴 한데 조금 울려서 조금만 더 키워줘요. 제가 방송할 때 오디오 감독이 좀 작게 얘기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목소리가 커서. 거기 핸드폰이라서. 네, 그러니까. 저거를 그 케이스를 끼면 좀 더 들어갈 텐데. 케이스요? 네. 해볼까요? 아, 스마트폰도 마이크가 있지 않나요? 네. 그 마이크는 어떻게 할까? 그거를 화장실에. 어때요? 집은 아, 의상이 멋지다고요? 그래서 어제 이마트 가서 하나 샀어요. 이마트 좀 아, 밤에 가서 저는 다림질. 저는 흰 셔츠가 없어요. 흰 남방도 없고 왜냐면 다 가면 옷이랑 메이크업을 다 해주니까 옷이 없거든요. 정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어제 또 흰 셔츠 입으시라고 그래서 어제 이마트 가서 하나 샀죠. 제가 산 건 아니고 안 사람이 샀는데 이거 한 바가지 먹었어요. 무슨 얘기했지? 오빠 거 빌려줘. 어때요? 좀 들려요? 뭐 답이 없으시네? 아, 저기 채팅창이 있나 봐요. 저기 있구나. 네, 여기 채팅창 지금 저희. 아, 나 너무 걱정돼. 물 좀 드릴까요?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야. 이거 다 뭐예요? 11시 방송이 만 명 넘었었고요. 12,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올려서 들리긴 한데요. 아, 그래요? 크게 들리긴 해요. 목소리를 더 키워서 말하니까요. 근데 두 분 다 원래 목소리가 지금 크신데 얘가 못 잡는 것 같아서 지금. 핸드폰 갤럭시 있으니까 바꿀 거면은 지금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때 괜찮았죠? 네, 네 들렸어요. 네, 저도 그때. 그때 네. 그때 아이폰이었어요?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로 걸로. 계속 이걸로 했어요. 왜 그러지? 혹시 볼륨을 낮춰보셨나요? 아니요, 제일 높인. 아, 그런 것도 있고. 최대로 하셨대요. 올려서 들리긴 합니다. 여기 없으면 없는 거야. 뭐 빨대 찾으세요? 빨대요? 빨대 밑에. 여기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화장실에 많아요. 종류 되게 많아요. 엄청 많지만. 마리브리자드도 방송이 처음이죠? 네. 뭐 전에 하신 적이 없고. 네, 네. 방송 처음입니다. 방송이 처음이시고. 네, 처음. 저도 모바일 방송이 처음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네. 다 처음인 사람들끼리 한번 우왕좌왕 해보자고요. 재밌을 거예요. 지금 뭐 저거 화면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설명만. 네. 그러면 뭐 가르쳐 드린다. 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드시면 아니야. 아니야. 같이 보면서. 프랑스 국기가. 지호로 가보셔야 돼요. 이 호스트들도 모바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이쪽으로 한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나온 애들도 네네. 요건 그냥 시원하게 하면 되지. 그래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야? 일단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아까워서. 보여주시면서 드셔도 돼요. 그래요? 목 말라다고 그냥. 알았어요. 목이 말라. 사이다 대신. 드시면. 이거는 구성이 없죠? 이거 있어요. 있어요? 네. 구성이 아니. 우리 구성. 네. 없어요. 레몬은 있는데, 블루는 없어요. 근데 이거 보여달라고 한 거에는 네, 있어요. 제가 레시피에는 넣었어요. 블루 레모네이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방송에 마브리드 시럽, 마리브리자드 이 시럽을 어디 입문하시는 거죠. 입문하고 드셔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다양한 맛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27가지 모델이 있잖아. 아니, 맛이 있죠? 네, 2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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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3가지. 23가지. 23가지. 어쨌든 20가지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서 많이 해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맞아요. 판매하는 게 홈카페 하시는 분들이 하고 이제 다양하게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게 왜 세팅창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스타가 또 밥값이랑 커피값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네.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6천원 먹는 거잖아요. 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댁에서 해서 드시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있네요, 다행히. 해야 될 텐데.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이크는 충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시간이 있으니까 충전 좀 해놓고. 과장님 이거 좀 뺐어요. 여기에 마이크를 직접 연결을 봐. 여기 3.5 마이크. 마이크 저희 여기 죄송한데 혹시 나 있어요? 여기 있던 거 가져오셨어요? 이게 플러스 나품 있는 25세트 저기 저기 안에 나왔을 것 그리고 아직도 안 들리네요?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아, 충전기를 바꿔서 해야 되네. 목소리가 똑같은 핸드폰인데?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두 개?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공간 하시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쵸? 네. 시간 없으면 빼시긴 하죠. 얘는 신고를 한번 보고 있어요. 네. 그 판넬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할게요. 네. 아니면 힘드시면 제가 밑에서 이렇게 돌려요. 얼마나 힘드시죠? 그 위쪽으로 좀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채팅이 이만큼 가려가지고 시럽도 보여주실 때 얼굴 옆으로 위로 해서 보여달래요. 이렇게? 네. 얼굴 옆 위로. 보이세요?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거는 이거 판넬을 왔다가 그냥 가는 정도로. 네. 너무 이렇게 네. 왔다 가는 정도. 뭐 이런 인증서가 있다. 이 정도.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가까운데? 다 가까운 편인데? 이게 지금 핸드폰하고 잘 연결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핸드폰이랑 모바일이랑 똑같이요. 그래요? 네. 코로나 논리니까 방역수칙을 지켜서 다운받아서 모바일 걸로 까오신 거예요.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많은 작업을 하셨나 보네요. 아, 금방 하시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좀 마시면 네. 술 먹고 다 준비했어요. 아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기분 탓이실걸요? 아 그런데 너무 달았을 때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저도 달면 그래요. 레몬 껍질 때 지금 이거는 그러실 거고 지금 네. 레몬이 저희가 이제 급하게 사느라 숙성을 아직 다 못 거쳐가지고 네 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이다 에센스가 되게 확 그때 미팅 할 때도 요거 타주셨었잖아요. 네. 네. 그쵸. 요거 먹고도 그때 핑 돌더라고. 아 그럼 당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러면 당이 빠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당이다 보니까 흡수가 되게 빨라요.
혀에서부터 흡수를 돼. 아 진짜? 위에서 그러니까 장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혀에서 흡수를 돼. 저는 초코 그 거기다 초코 음료 그거 하면 쭉 먹으면 피부 좋아. 어 자들 흡수력이 되게 12시부터 시작이야. 네. 그게 대부분 흡수율이 되게 빠르신 분들. 종아수가. 네 네. 부자수로 한 시 반 되면 담배 태우신다고 그죠? 네 네. 어 난 안 태우시는 줄 알았어. 혼자. 아 다 같이 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하고 피고 와야 돼. 거의 한 번에 뗄 수 있어. 졸려서. 바카스를 제가 사드릴게요. 아, 짠. 또 계속 부를까? 아, 두부면 먹어라. 여기서 카페인을 더 먹어도. 우리가 드시면 나도 먹을 거야. 난 안 먹을 거야. 이따가 스팀 퍼달라고 할 때 두 개를 한 번에 줘줘. 두 잔이냐는 거야? 어. 그리고 한 잔은 네가 만들어. 저스틴 소리 날까봐 이것도 가져왔는데? 아 네. 이거는 쓰기 좀 그러신가? 아니요, 그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아, 전자레인지 소리 나는 거. 그것도 이렇게 하는 거. 어, 혹시 전자레인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써서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지금 그냥 없이 하는데 소리 잘 들리냐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잘 들리나요? 그냥 우리 소리 잘 들리나요? 일반적인 목소리로 하는데 또 저희 MD님인가? 어떠시는지 똑같습니다. 아, 그 마이크 없이 하면 안 되겠네. 너무 맛있다. 울린다. 마이크 쓸 때는 울린다. 지금도 울리시네. 울린다는 건가? 똑같이 울립니다. 아 멘트 계속 하라고요? 아 쇼하? 어 쇼하. 쇼하가 뭐예요? 쇼핑 라이브 하이. 유튜브 하이. 어, 아니, 나갈 때도 쇼가? 죄송합니다. 제가 쇼하. 어, 나갈 쇼하. 때. 막 네. 마지막 쇼바. 쇼바요. 쇼바. 끝날 때. 어, 끝날 엔딩 멘트. 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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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맞아요. 어? 근데 뭐 마이크랑 할 거 안 하고 똑같은 거 그래? 나만 고정 안 나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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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랑 안 한 거 멘트를 1분만 쳐봐. 근데 아까 거랑 지금 비슷하네요. 비슷하면 뭐? 비슷하면 비슷하죠? 비슷하면 안 한 거였잖아요. 울리는 것만 조금 없으면 울리는 거 이 공간에 커서 그런가? 소리가 나가지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야. 소리 작아지면 되는 거야. 이거를 올려볼까요? 어? 올려볼까요? 막 이렇게 아 어제 맞아 이것 때문에 그랬었어. 아 이게 반 어 그냥 올라가네? 네 좋다. 네 이거 멘트 좀만 쳐주세요. 저희가 지금 3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톤으로 해야 되니까 더 얘기하면 힘들어요. 아 이게 라이브 때 진짜 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 저 뭐야 마이크 테스트 할 때는 10초 안 하거든요. 네, 농담입니다. 어떤가요? 좀 들리세요? 이 정도만 해도? 아 에어팟 끼고 연결. 아, 지금 괜찮대. 그럼 안 껴도 되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안 끼고 할게요 우리. 끼자마자 그 네. 어. 아 크게 말해드리면 괜찮을까요? 오스미녀? 오스미녀? 오스미녀님 오스미녀님이 MD님이신가요? MD님이세요? 어? 잘 들리네요. 어, 잘 들리는데 이건가 봐요. 이건가 봐요. 그럼 저거 세우면 되겠다. 네 이건가 봐요. 나 마이크 구하러 뛰어다녔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바뀐 게 이거밖에 없네요. 혹시 말 혹시 모르니까 네, 네. 충전해주세요. 아까 저희 그 저 오스미녀님 저희 아까 그 리허설 하는 것과 그런 순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 나갈 건데 아 박송이 책임님이시구나. 일단 저희 그런 순서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셨는지 뭐 더 뭐 첨가해야 되는지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하고 오신대요. 얼른 끝내고 자리를 복귀하시겠대요. 아, 안 듣겠다는 얘기죠. 아, 네 저. 어, 조혜리 MD님. 네네네. 방송 때 소통은 MD님이 하시고 담당 MD님이 하시고. 네, 저랑 할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랑 아, 기대서 하지 말라고요? 없으면 그냥 따지면 죄송해요 제가 한 달 전에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내 밑에는 아니면 따지면 가까이 얘를 나오면. 좀 당길까요? 안 보이시죠 잘? 아니 안 보여요 보여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가까이 아 예 앞으로 계속 나가 아 그럼요 이렇게 계속 기대서 하진 않아요 제가 이거 잘 보이세요? 네, 보여요. 이게 보여? 다 안경 끼셔서 다 잘 보이시나? 저 렌즈 껴가지고 다 안 보여요. 얼굴 옆쪽으로 들어. 얼굴 옆쪽으로 들어. 아, 옆쪽으로 들어달라고요? 이렇게 틀어달라고 하시는 건가? 아, 이렇게. 아니 여기 세팅 창 때문에 옆. 아 여기를 보지 말고 카메라에 봐달라는 거. 아, 그 얘기인가? 얼굴 앞쪽으로 들어주세요. 옆쪽으로 얼굴 옆쪽으로 들어달라고요? 옆을 봐달라고요? 아, 이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이니까 좀 옆으로 비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채팅창이 생각보다 길게 올라와요. 나 두 줄 핸드폰으로 봤을 때 이만큼 올라와. 그래서 네, 얼굴이 딱 얼굴만 보여. 그래서 네. 보여줄 때 중간에 뭐든지 중간으로 카메라 아니면 카메라 올릴까요? 그냥? 그렇게 올리지 말고 삼각대는 그대로 놓고요 그 봉 있죠 가운데 봉 네. 가운데 거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봉. 되면 얼굴이 아, 가운데 봉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요?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쭉 올리죠 조금 더 살짝 숙이고 살짝만 숙일까요? 저 위에 공간 없게 네, 요 정도 하면 돼요. 여기가 됐다. 아, 그럼 된 거예요? 됐어요? 아, 됐어요? 이게 네? 이거예요. 딱. 아, 그 밑에 그게 안 보이구나. 아, 어차피 채팅창 때문에 안 보여. 되게 많이 올라온 거구나. 아, 그럼 계속 이렇게 보여 드려야겠네요. 들면서 해야 되겠네, 진짜. 이게 끝이에요? 잠깐만. 지금 채팅 여기가 끝인가 보다. 예. 좀 더 올릴까요? 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올릴까? 채팅창 때문에 아예 제품이 보이지가 않아. 네. 40초에 시작하래요. 네이버 시계. 피수가 뛰어나. 뛰어났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 이게 밑에가 보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채팅창이. 이 정도? 아, 좀 내려와야 되나? 조금만. 됐어.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조금 멀네요, 더. 근데 제품이 보여야 되는데 제품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얼굴 위쪽으로 들어달래요 제품을 아 이쪽으로 좀 더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 더 커지고 근데 목소리 때문에 또 안 그래서 앞으로 나와 됐어? 그럼 여기에 음료를 넣는 게 의미는 없네요 안 보이죠 무빙을 아니면 움직여요 배, 제가 이렇게 아니 두 배 확대 있잖아 두 배 네, 두 배 확대 있고 두 배 확대 하거나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거라서 오케이 두 분은 지금 가운데 조금만 맞춰주시고 퍼주시면 안 돼요? 네. 네. 퀴즈에 나가요? 40초 어떻게 알아요? 40초에 시작해주시고 종료도 40초까지 맞춰주세요. 퀴즈에 잘 나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 시작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40초까지... 아! 여기 59분... 40초. 하나씩 계속 보시고 전자레인지 돌렸어? 네 전자레인지만 지금 이렇게 갈 거예요 오 좋다 실어봐 아니 돌려있다. 안 좋은 거 같아 저 사주세요 요즘 좋은 거 많더만 사장님 사장님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니까 네, 저 언급 좀 해주세요 오케이 저의 목표는 그거입니다. 그거 있으면 촬영하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많이 싸졌던데? 고프로야? 아니 고프로 말고. 짐. 잘 들리네. 아, 잘 들려요? 어 됐다. 어 동네야. 아 별로 뭐 아쉬워요 이게. 어떤 게요? 카메라 각이요. 각이요? 짰네. 어떻게? 저희가 네. 쭉 낮춰서 네. 밑에서 위로 해볼까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원위치 하면 되니까 맞아요. 미안한데 괜찮아요. 뭐 그냥 내려요. 그러면 그냥 내려요. 맛있어요. 맞춘다고 엄청 맞춘다고. 아
얘를요? 어, 한번 쭉 내려봅시다. 왕실 이거 요거 살짝 걸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더 내려가야 돼요. 어, 좀 더 내려가야 돼요? 네. 그거 한 단만 더 줘볼까요? 네, 한 단만 더. 어, 그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 깔끔하게 포기합시다. 네, 좋아요. 보내주신 이 각도가 은우와 상품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죠. 어제 보내주신 희수야 좋은 그냥 이 밑에 각도네. 네, 이게 맞네. 밑각이네요. 근데 이게 더 낫죠? 아까 거보다. 네. 어,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괜찮으세요? 어, 좋아요. 이 각도는 저희 처음 했던 각도라서 어. 근데 지금은 좀 더 밑에서 위로 가거든요. 어, 근데 저 각도는 저 올려주신 거는 너무 뒤에서 잡는 샷이죠. 멀리서. 맞아요. 맞아요. 뒤에. 그럼 좀 더 뒤로 가보실래요 그러면? 넘어주세요. 이 정도? 네네. 됐나? 됐죠? 높여야 돼요, 카메라. 카메라 위로 좀 올려야 돼요? 저 턱이 들려야 돼. 높이가 있어야 되죠? 이 정도? 좀 낮춰야 낮춰. 더 낮춰. 좀 내가 카메라 각도를 높이를 달라는 거예요? 더 앞으로 수그려, 수그려. 수그려 달라고? 응, 됐어요. 어때요, 어때요?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어. 살짝 뒤에가 어, 됐어. 고개, 고개는 듯. 턱이 들려서 됐어요, 턱이 들려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예, 네, 요 앵글을 이걸 보셔서 턱이 들려요. 이걸 봐주세요. 네. 이걸 봐주세요. 네. 이걸 봐주세요. 앵글 보시면 턱 안 들려요. 여기, 여기를 봐주세요. 어. 이 정도. 근데 이제 채팅창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래서 턱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아, 괜찮아요. 채팅창을 그냥 봤다가 이것만 계속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더 낫죠? 어, 만약에 계속 갑시다. 질문이 올라오면 여기다 또 써주면 돼요. 네, 우리가 네. 써주면 되니까. 여기, 여기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는 밑에 있는 거. 네,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네요. 방송할 때 이런 거 하나도 아 그래요? 어 방송할 때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건 이런 거구나 다 맞춰져 있어서 거기는 저희 아, 맞춰야 돼 거기는 미리 세팅이 돼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카메라가 다 움직여요 카메라도 네, 움직이고 연속 움직이고 다 움직이니까 보통 거기는 레일이 있지 그리고 레일로 움직이지 짐지 감지르륵 하고 이게 괜찮은데요? 그쵸? 네 괜찮죠 딱! 좋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품도 잘 보이고 어 맞아요 이거 제품 잘 보이네 안 깔끔하게 보이겠죠? 여기 처음 봤네 1000개? 500개라고 했죠? 이 정도? 여기까지 괜찮아? 네 좋아요 500개를 팔아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된다고요? 오늘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뭔가 결정에 저에게 연락을 못 주겠다 핸드폰 이걸로 어? 전화 이걸로 못 하시겠는데? 1시 넘어서 연락 주시겠는데? 아 이렇게 받아먹어야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비행기 못해 아, 아오 아, 역시 깜빡했다 어? 어 생각해보니 아 좋아 좋아 결혼식 때 보죠 아니 결혼식 때 오시는 거죠? 네, 카톡 지울까? 알림 와 괜찮아 괜찮아 뭐 상관없잖아요. 이거 코코넛이라 그랬지. 아니 여기 알림 소리가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세상에. 이게 여기서 카톡 알림을 하면 꺼 주시면 되는데. 아 끄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떤? 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면? MD는 괜찮다는 거죠? 괜찮을 거야. 이게 올리는 거. 저게 괜찮아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수평이야. 수평 맞춘 건데. 아. 우리 이거 글씨 좀 떼서 밑에다 좀 내리면 안 될까? 아 프랑스 왕실 선택한 이거를요? 아래로? 어 여기 요, 요 정도 있다 붙이면 될 것 같아 내릴까? 언니 이 정도 올리면 되지 않아요? 앵글이? 아 상관은 없겠다 아 근데 이거 잘리지 않아? 실제로 볼 때 좀 잘린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 실제로
화면 보면 잘리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은 안 잘려요. 안 잘려요? 네. 다 보여요? 더 넓게 보여요. 더 넓게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안 내려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막 내가 떨리냐. 아, 한잔 할까? 얘가 흔들려서 그렇구나. 아, 나 혼자 꼬냑 마셔야 돼. 꼬냑 마시면 돼. 아 괜찮은데 예쁘다. 오, 왜 앵글이 안 맞지? 우와 저 프랑스 복귀 누가 한 거예요? 미. 와우. 아 저기 에펠탑에. 어디 맞지? 지금 각도는 기대줘도 됩니다. 지금 각도 좋대요. 지금 각도 좋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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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요. 이렇게 기대도 되네. 네. 아니요 아니, 기대셔도 돼요. 아니 그 아니 방송 보니까 기대서도 하시고 해요. 기대니까 더 좋은데요? 아니 얼마 전에 롯데에서 방송을 하는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되게 짝다리 짚고 막 했어요. 네. 근데 호스가 아 지금 창호 씨 짝다리 짚으셨어요? 그래서 어 그럼요 얼마나 편한데요? 짝다리 짚으셔도 돼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면 끓이고 면 식혀가지고 저기 호스터를 담고 호스 그냥 그 위에 뿌려서 안녕님한테 이제 스킨스 내려오라. 10시 올 것 같은데 일찍 오라고 하시면 문을 열어놔야 돼서 삐리릭 소리 날까봐. 아 내가 여기 뒤에 있으면 되니까. 아니 삐리릭 소리 나요. 삑 소리 나는데 내가 풀어줄게. 네 풀어주세요. 얘들아 금방 갔다 오세요. 이제 그냥 문 열고 닫으면 되니까. 네. 문 열려요? 웬만하면 안 나가세요. 저 소리 안 나와요, 근데 저거. 그냥 네. 계속 열리는 상태니까. 네. 저거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보통 싫어. 끊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아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좋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행도 너무 진짜 괜찮고. 자꾸 누러가지고. 어디가요? 어디가요? 저 전체 다 붙여야 될까요? 아니 그냥 가자. 아 이거 내가 아까 작은 거 꺼내놨는데 없어졌어. 아 이거 양은 아니야. 테이프 될까요? 좀비 테이프야 저거. 아 좀비 테이프. 이걸로. 테이프 될까요? 테이프 친하지 않을까? 그래 테이프로 붙이자 정유야. 테이프로 붙이자고? 그럼 친하잖아. 그쪽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 돌려서 뒤로 붙일까요? 한 바퀴 돌려서. 양면 테이프. 아 양면이 나나요? 근데 저거 다시 양면은 다시 뜯어야 돼. 아 그럼 아. 테이프로 고정. 테이프로 고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 얼마나 오는지? 저게 많이 오나요? 이게 빗반사가 이게 저기 아 빗반사가 돼서 꽉 눌러줘야 된다 이거죠? 네. 위에는 상식 계속 노출되는 거라. 아 뜯어서 양면을 하자. 안 그 가운데도 뜨기 때문에 안까지 양면을 발라. 내가 올라가? 아 제가 보이니까. 아 뭔가. 아 카메라에? 야 아직 누가 본다고? 어떻게 하는지 많이 알려주세요. 그냥 다 뜯어봐. 이 다 뜯어요? 네. 아 뜯을 수 있나 근데? 어 다시 저기 뒤에 가져가는 거. 떼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떼기 힘들면 그냥 저기 떼요? 떼어봐요. 네. 떼면 근데 이거 자국 나오는 게 괜찮아요. 아, 어? 좀 힘든데? 아, 네, 네. 안 떼지, 안 떼지. 저기 한번 좀 꾹꾹꾹꾹 눌러봐요. 이게 안 가운데는 다 비어있거든. 아, 그럼 저기 지금 여기 지금 뜨는 데가 살짝 테이프 붙여서 어, 내가 일단 안에 넣어놓을게요. 테이프로? 아, 테이프 아. 양면 테이프? 아니 테이프 그냥 테이프? 이거 주시면 아 이게 울룩불룩 하는구나 지금 뭐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다 붙이나요?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그래도 어. 되죠. 근데 테이프를 그러면 너무 헐겁게 말면은 네. 그것도 뜨거든요? 조그맣게 말아야 돼요. 이렇게요. 안 떠요. 아 이게 좀 볼록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그 밑에는 되어 있어요. 일광 대신가? 이게 일광밖에 안 되는데 대형이. 아. 여기 쪽이요. 여보세요. 거기 이제 됐고요. 여기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프랑스 위가 떠요. 프랑스 위. 여기요. 랑. 어, 네. 네, 랑스. 됐어? 어, 잠깐만. 이게 좀 늦죠. 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글씨만 안 빗강사 안 되면 돼. 아. 네, 감사합니다. 정임 너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왜 이래? 어, 돼지가 어, 돼지. 세상. 됐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예뻤어.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됐습니다. 자동 연결되죠. 다음 방송으로. 아, 난 카톡을 아예 다 종료를 해야겠다. 제가 카톡 제가 할게요. 네. 아니 저기 제 폰 있잖아요. 지금 촬영하는 거 거기도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아. 저기는 지금 알림이 계속 오잖아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되나? 앱 종료 안 하고? 종료하면 안 돼요. 어제 안 된다고 했죠. 내린 잠깐 앱 내리는 것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종료하는 게 아니라 잠깐 대기 모드에 따라 다시 5분 뒤로. 안에 돌아오라고 했었어요. 했다가 진짜 큰일 났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 소리가 왜 안 나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알림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거야. 빨리 지금 내려오셨고 아니면 다음 나중에 나 이런 게 진짜 좋네. 그 댓글 나 그 채팅 해주시는 리스트 다 받으셨죠? 채팅 해주는 사람의 리스트? 여기다가 그냥 질문? 일반 소비자처럼 아아 그거 가져왔어? 뭐가? 채팅 질문할 거 그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스크립트 저기 난영이한테 뽑아라고요. 아 그거 가방에 있어. 어제 그거요? 응. 가방에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거 내가 질문할까? 내가 이거를 그럼 네가 응. 이 아이디와 유리 근데 계속 똑같은 사람이 질문해도 되나? 민선이한테 전화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이 거의 우리가 지금 이거 적은 거 비슷하게 질문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이거 안 맞춰봐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질문 하는 건 그냥 패스하면 돼. 일일이 대답 안 해줘도 돼. 근데 답변을 바로 해줘야 돼요? 거의 바로 해요. 바로 해줘야 그냥 이제 뭐 근데 놓치는 건 어쩔 수 없고 없어요. 근데 뭐 진행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쓰면서 다른 답변도 못 해주고 이런 상황인 거죠. 아, 저거 뭐지? 또... 저거 뭐였어? 화면에 그거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직접 하신다고? 아 직접? 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저 여기다 그냥 댓글 달아주면 되는 거죠? 네. 올라오면 돼. 네네네. 아니 왜냐면 희순 씨가 그 뭐지? 저걸 안 하잖아. 카카오톡 그거 안 하잖아. 단톡방에 지금 못 하잖아요. 네. 거기서 바로 올라온단 말이야. 요청사항이.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전달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그걸 하시면은 내가 그냥 할까 그러면? 아, 카메라도 잠깐 그것도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두 분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뭐 태연아 이거 근데 네? 이걸 드릴까요? 과장님이? 아니 나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 굳이 해? 아니 여기다 보여주셔야 되니까 스크립트 뭐 하세요? 하는 거를 이걸 좀 해요.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요청사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시면 간 쪽지 보내. 쪽지 써서
아니면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내가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줄까? 아니 이거 그 용도라서. 그게 그 용도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게 스크립트. 아 네, 이게. 요거. 그럼 그거를 내 옆으로 놔줘. 아 이럴까? 이로. 이게 선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선이 짧아요. 여기 이로 안 가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노트북에 쓸 데 없는 거죠 이거? 네. 이거 자 아 선 될 것 같은데? 어머, 뭐 이렇게 파시네. 지금 전 방송이 5,300명 정도? 뭐였는데요? 애기들 책 팔아요. 몇 개 나왔대요? 왜? 몇 개나 나왔대요? 그거는 몰라요, 저희가. 이건 슈퍼챗 없나? 별풍선 써달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회장님 그 모니터 켜져 있어요? 나와요? 아 네, 지금 켜졌어요. 네. 일단 켜면 나오거든요. 나오나? 네. 네, 나와요. 글씨 괜찮아요? 네. 나 현재가 누구예요? 아니 그거 왜 하기로 했잖아, 마리오사. 마리오사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저희가 못 바꾸잖아요. 아. 네. 하고 싶은데. 갈게요. 네. 마리오 사는 좀. 대표님도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본사 마케팅 담당자랑 같이 하는데 본사 그 번역해서 사장님이 불러서 번역을 해서 보여준다고. 아 피곤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다. 몇 시죠 거기는? 새벽. 새벽. 그러니까. 새벽 4시인가? 근데 걔네들 이 시간에 일 안 하는데 원래? 그랬어. 어떻게 저희 거 인스타 좋아요도 눌러주셨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마리모자드 F1 계정이 저희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더만. 아니 뭐 방송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뭐 별로 막 시큰둥했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 관심 가지셔야죠 사장님인데. 당연히 가지셔야죠. 아니 프랑스 말이야 프랑스. 아 프랑스 본사. 아 본사 말이야 혼쭙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네는 안녕하세요. 어,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안 찍어도 돼요? 날 열렸으니까. 맞아. 아 지금요? 어 지금 그냥 열려요. 아 네. 그냥 해제해버렸어. 아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맞죠? 네, 이거 누르면 소리 나가지고. 네네. 그 희순이 여기 난영이니까 난영이면 다 할 거 알려주세요. 아 네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드렸어요. 본사에서 혼쭙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맨 처음에. 아 본사가 그 이커머스에 대해서 온라인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라고. 무슨 논란? 자체적으로 동시장을 스스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MW 본사에서 그 쿠팡 있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걸 너무 하죠. 쿠팡은 국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해외에다 파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어 네트워크 불안? 우리가 해외에서 안 팔자. 사장님 네트워크 불안 떴는데요? 지금 생긴다. 버퍼링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떴어요. 됐다. 아 좀 전에 버퍼링. 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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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지금 나오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네. 아 됐다. 아 다행이다. 혹시 화질 깨지진 않죠 지금? 네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네. 다행이다. 아. 와 여기는 혼자 와세요 지금. 누가요? 쇼호스트가 혼자 와세요. 봐봐요. 현대 앱으로 들어가서 그냥 로그인 하셨을 때 지금 네트워크 현황은? 네 이거는 이거 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모바일 방송인 것 같아요. 다행이야. 그래서 막 자막 이거 내열 유기자리. 네? 내열 유기자리. 그래서 쇼라고 하는 자신 있는데 이거는 지하에서 하나 봤어. 지하에서 누가 갔다 왔는지 잘 좋아. 출처도 모르겠어. 이거 전랑 얘가 라고 봤어. 아 그럼 카메라가 몇 개 있나 보다. 네. 아까 카메라가 어떻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 이렇게 간 곳에 찍어 주시면 돼요. 여기 좀 혹시 프로그램 있는데 이게 뭐가 안 풀어지는데 네. 아 지금 각도도 좀 굉장히 세게 세고 세게 어 아니
시간이 34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안 되기 시작해. 차남의 아니 바닐라랑 헤이즐넛. 근데 이거 보조배터리 좀 주세요. 네, 이제 보조배터리 드릴게요. 노출되는 구성이 추가가 됐고요. 검색하고 여기 따로 들어와 핸드몰에서 다 보이는데 혹시 핸드폰 배터리는 여기에 보면은 에에 저기 주실 거예요. 배터리 아, 충전 이게 아, 들어가도 보조배터리 주실 거예요. 들어오면 이렇게까지 들고 맞으세요? 세 번째 키도 두 개 정도 아 혹시 그 안에 적어서 써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고 충전 됩니까? 전원 버튼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아. 네. 올라오죠? 아 이거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이렇게 둘게요. 이거 움직일 때 카메라 혹시 움직일 때 얘 같이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얘 뺄 거예요. 아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하고 해주세요. 나도 없는 줄 알고 지금 계속 찾았거든요. 그럼 마이크는 아예 안 쓰는 걸로. 네. 하고 나중에 MD님 요청 오시면 그때 제가 드릴게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네, 이거 참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갖다 다시 올려 네. 소리가 용량 검색해서 아니 옆에다 그거 캡처 창을 옆에다가 해놓으면 되죠. 레시피 같은 거 만들 때 지금부터 찍으시면 돼요. 미리 뽑아놔. 아 이거는 연결이 또 그냥 여기 다 찍어도 돼요? 아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음식 만드는 것들 찍으려고. 프랑스에서 온 한국에 유학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실업 보면 이거 여기 왜 있냐고 물어봐요. 아 맞아. 맞아요. 어 이거 니네가 어떻게 알겠어? 약간 반갑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닝도 어차피 프랑스 거고 일파판서도 네. 프랑스 건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알아줘. 반갑겠다. 이걸 써? 막 이렇게. 마치 프랑스에서 저희... 뭐 실업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뭐 1등 뭐 이런 1등은 다른 회사고요. 1등은 다른 회사인데 그거는 이제 가정용 그러니까 리테일 시장하고 호레카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리테일 시장은 이제 다른 회사고 호레카 시장은 말이죠. 호텔이나 이제 바나 이런 쪽, 카페나 이런 쪽에서 이걸 많이 쓰고 그러니까 프로들은 이걸 쓴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블리자드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프로 바텐더 아니면 그 사람의 역량을 더 빛날 수 있게라는 단어를 써서 키워드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왕관 있잖아요. 이분들이 VIP이시면 많이도 오시고 근데 많이 구매하시기시어서 한 번씩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이분들 구매 인증해주시면 지금 제가 끊겼는데 인증해주시면 구매 감사합니다. 도구님 구매 감사합니다. 인증해주셨네요. 여긴 지금 구매 인증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럼 저기다도 이따가 왕관이 뜨겠네요? 네 여기 똑같이 떠요. 그래요. 아 그러면은 블러 그 닉네임 부르고 네. 쇼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셔도 돼요. 누구님 쇼아 뭐 이러셔도 되고 밑에서 세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맨 하단에 있는 걸로 뭐 어떤 거? 제 민빵이한테 아 바닐라칩 하나 뜯으시지 않으세요? 아 어차피 핸드폰으로밖에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할 때에도 바닐라식을 했었죠. 저거는 바로 어떻게 킨 거지? 그럼 이걸 뜯을까요? 이거 어떻게 킨 거지? 아 거기 거 뜯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걸로 할 거니까 이거 이걸로 링크가 이거 로그인을 해서 이 정도? 네이버 아, 이거에서 모바일 상품이 들어가서 들어오는 거아니에 진행되고 F12번 눌러서 눌러주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이걸 해서 민성과장님이 피드백을 하고 아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다른 것도 크롬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지고 크롬으로 들어가면 링크 어떤 거예요? 실험이 이렇게 있어. 요거 예 송출하면 이거를 로그인을 해서 세상에 웃고 있어요 제가. 로그인은 뭐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이게 만들어진 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러세요 그러면 F12번 누르면 여기는 F12번 누르면 네 대리님 들리세요? 보통 탭핑할 때 때려야 하나? 아니요 여기서 요거 있어요. 요거 빨간 점 위에 요거 이걸 이게 지금 선택된 건데 해제를 하면 안 돼요. 네. 이걸 누르면 모바일 환경이 배우신요? 그 상태에서 아, 잘못 배우신 거. 아, 네. 아 위에도 출력해서 원래 이 편에서는 탬핑 아예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걸어요. 잠시만요. 탬핑하는 이유는 원래 탬핑이라는 걸 만들어진 이유는 청소하기 귀찮아서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한 번에 많이 팔려고.
그러니까 포르터 필터 자체에서 지금 투샷 나오는 거잖아요. 어.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 사이즈가 커서 포샷이 나와요. 네 방향으로. 맞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다 보니까 눌러 담으려고 해서 아, 세게 담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탭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네라는 어. 거를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아서였죠. 야 이거 이상한데. 역사적으로 보여. 나오냐 이거 컨트롤 뻗? 완전 내 걸렸는데 이거. 그리고 템포도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사람한테 맞는 템포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통 쓰시는 게 플랫 템퍼를 쓰시는데 어 여긴 잘 나오는데? 로커브라고 해서 화면 나와? 네 되게 아 여기 있어요. 지금 모니 거기가 에러인 거 같아요. 어 에러인 거 같아요. 컴퓨터 껐다 끌게. 네, 거기는 아 네 여기가 에러 같아요. 팀장님 어 먹으려겠지? 지금 그 실장님 보실 수 있어요? 저희 거? 네 봐주세요. 저희 여기 거는 에러 떠가지고 어떤 거 받으셔야 돼요? 아, 네. 잘 나오는데. 잘 나와? 네. 여기에다가 그냥 나갈 거거든요. 이제 안 오거든요. 20분 남았는데. 이제 아까 4, 몇 분이라고 50분이라 이제 40분이라 이제. 40초. 40초. 네, 59분 40초. 아직 시간 있네. 전타임 7,000입니다. 여기 있으면 방해되진 않겠죠? 네, 네 방해되진 않죠. 여기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나오는 방 인풀이 들을 수 있긴 해요. 이어서 때문에 이어서 많이 봐. 태훈아, 만들 때 55분쯤부터 42분. 이미 이거 보면서 그 리스트 봤을 거 아니야? 뭔가 하고 싶은데 봤을 거 같아. 잠깐만 이거 계정 따로 다른 거잖아. 그렇지. 아, 하나는 프로 걸로 들어가고 하나는 다른 걸로 들어가겠네. 아 진짜. 이게 충돌되거든 세션이. 그럼 로그인은 두 개가 안 되는 거 같아 처음부터. 아 이게 얘네가 처음으로 세계 대회를 만들기도 해. 어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매뉴얼 북이라는 걸 얘들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바텐더들한테 교과서로 통하는 게 마련됐어요. 바텐더들한테 WP 뭐 그 어 AWS 이 그룹이 있더라고요. 네 MBWS. MBWS. 교수님 이거 영상을 그냥 계속 한국에서도 이제 선발해서 두 명씩
보내주죠. 환경 변화 다 주니까. 회장님 시음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음 하시는 거? 요거 드셔도 되고 요거 드셔도 되고. 아이고. 여기 있는 걸로 마실 거예요. 아, 왜 더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드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거고. 퍼펙트장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마스크 벗은 상태로 한 다음에 한 번씩 얼굴 보여주고 얼굴 비춰주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 처음 만 인서트 막 그렇게 하고 마트에 내려놓으셔서 다음에 바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비빔면 같은 거 이렇게 원래 걸리잖아요. 만드는데 그런 물이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끝 물이 옆에 네? 아, 여기서 지금 들어갔죠. 저희 비빔면 아까 볼 주소가 여기 있었지만 이거를 비빔면은 제가 드릴까요? 해주면 내가 그 하면 모바일로 비빔면 비빌 때만 비빌 때만 날 비비게 비비기 전으로 저희가 그냥 면이랑 위에 소스만 얹어가지고 그대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를 그 위에 내가 시럽을 넣을 테니까 양은 남아요. 올라가요. 확인만 좀 해주시면 나오겠어요. 저 세 명 구성은 이중 태기링을 저 무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러면 2명짜리 이거 3개짜리 3개짜리 또 옵션이 안에 들어가고 두 개가 또 있어요. 아, 커피 아. 커피 3병, 음료 3병. 아, 네. 이거랑 그다음에 레몬 그린 피치. 피치. 네. 아, 구성이 또 있어요? 네. 어. 옷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저게 한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칸씩 세 개 구성. 요렇게 아, 저렇게는 안 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요렇게는 1번이고 이게 1번.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얘기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언니 이게 2번. 얘랑 3번. 그다음에 요렇게 세 테스트 하나. 그다음에 그린 애플. 예, 요렇게 세 개. 아, 요렇게 세 개. 피치, 레몬, 그린 애플. 얘는 그냥 단품으로. 지금 단품으로 올라가 있는 건 전종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너무 코드가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얘랑 얘, 얘랑 얘. 네. 그다음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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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얘. 얘. 너무 많다. 그 다 얘기해 줘요? 언급해 주셔도 되고. 아, 그래요? 아니요, 구성이 다양한 게 있으니까 뭐 이거랑 보시라고 구경하러 오실 수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병짜리 메인 구성하고 세 병짜리 메인 구성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두 병짜리 구성에서 들어가서 택이라는 거는 살짝만 얘기하고 또 세 병짜리 구성에서도 요 택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살짝 이야기만 할게요. 그럼 뭐 이렇게 가지고 요게 이제 커피 세트인데 세 세트인데 너무 부담스럽다. 요렇게 요렇게도 세트가 구성돼 있다. 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세 병 세트는 커피 세트가 있고 음료 세트가 있는데 네. 부담스러우면은 섞인 걸로 구매하셔라. 네.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이게 이것만 미시면 돼요 그냥. 커피도 드시고 에이즈도 드시고 같이 남녀노소 같이 드실 수 있다. 어린 아이와 이제 자녀 계시면 어린아이랑 저랑 입맛은 개취니까 맞아요. 존중 안 해줘. 근데 싸기 때문에 네. 구매하셔도 된다. 네, 그렇죠. 한 명씩 구매했을 때는 할인이 안 되는데 오늘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거는 조금 필요 없는데 이걸 하고 싶다. 그럼 그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 커피 세트가 다 아니어도 근데 오늘 이렇게 다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전체 금액에서 15%를 뺀 거니까. 거기에 이제 포인트 잠. 주고, 포인트 주고, 잠도 주고, 방송 시에만. 네. 네. 그러면 그때 판넬 한번 좀. 네네. 그리고 단품은 잔이랑, 잔은 안 나가요. 할인도 안 돼요. 네, 할인. 포인트도 안 돼요. 네. 할인 포인트.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에서 송출을 했거든? 아, 네. 여기 다 넣어, 다 넣었어. 보시면 장병은 최종 선택가가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해야 돼요. 이거요? 아, 네. 두 병을 네. 사면 체감가가 15,000원 2만원 미만이라 너무 예쁘다. 네. 기사님 거기서 시연하시고 오른쪽으로 빼줄게요. 네. 잠 바로 가져가 보실 거예요.
근데 이사님 옷이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입으셔도 될까요? 네. 그렇네. 거꾸로 입으셨네. 지금 얘기해줬어. 아니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보니까 딱 보니까 어? 왜 저기 앞에가 나와있지? 그래서 다른 분이랑 보니까 이상해서 방송사고가 좀 재밌게 넘어가면 돼요. 괜찮아. 사장님한테 혼날 뻔했네. 아이. 재밌게 넘어가면 돼요. 유튜 있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직원한테 해가지고 야 지금 나 전화 받으라 그래. 100% 괜찮아요. 여기서 제 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아 저기 뛰어내려온다니. 아. 지금 팀장님이랑 실장님이 아이디로 그럼 내가 답변만 해주면 네, 답변 그거 잡아서 답변해 주면 질문할 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7천 넘었어요. 그전 타임 그대로 유입될 것 같아요. 거의 못해도 한 10% 이상은 유입될 것 같아요. 그게 그대로 두 거예요? 그냥 계속 켜놔요. 저도 그냥 계속 켜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필요 없으면 그냥 끄고. 난영이 좀 이따가 그 영상 찍을 때 여기 카메라도 한번 찍어주세요. 카메라에 접속자 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냥 이렇게, 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얘만 안 봤는데 카메라만 나오면 돼요. 카메라 숫자만 나오면 돼요. 아, 여기 머리를 머리. 아니면 제 핸드폰을 찍으세요. 제가 켜놓을 거예요. 여기 아, 핸드폰을 찍으세요. 아, 여기 핸드폰 두시면 아, 바닐라 애플, 바닐라 캐러멜, 바닐라 헤이즐넛. 지금 여기도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네. 바닐라 헤이즐넛. 클래식 어떤 색이야? 여기 조명이 위치가 깨해지나요? 안 좋아요. 왜요? 이렇게 볼까요? 아 제가 찍을 때 계속 걸려져요. 손 조심해요. 어쨌든 이게 메인인데 요거랑 요거 가져가실 수도 있고 요거랑 요거 가져가실 수도 있고 맞죠? 네. 그다음에 세 명 구성은 이렇게 세 명인데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뒤에 세 명. 네. 하는 과정만 그러니까 메인이나 뭐 이렇게 드시는 분은 요거 커피나 이런 쪽을 많이 드시는 분은 이거 손을 낮춰야 되고 손 조심해요. 넘어지면 네.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닫혀요. 닫혀요. 아니면 이거를 바닥에 붙여놓을까요? 아니 해도 사고 날 수가 있어요. 미끌려.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하면 근데 이거 대충 양식으로 찍을게요. 앞에 멘트 보시죠. 네. 아, 3분 정도 해요? 네,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저기서 1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올 거예요. 처음부터 네. 끝나다. 이거 안 걸리는데. 아, 30초? 30초도 안 걸려요? 아, 천천히. 저희 갔다가 오면 이제 인사하고 쇼아쇼아 3분 하고 네네네, 네, 맞아요. 뭐 쇼아쇼아 이것만 되게 3분이 아니라 뭐 어, 내 말 들리나 또 잘 보이나 뭐 이런 아, 뭐 자연스럽게 아, 준비를 할 수는 있는데 아, 이거도 안 쓰고 높이가 안 맞아요. 네네네. 여기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주시면 돼요. 이쪽은 내쪽 환경이라서 네. 그 안 오시는 거 알겠어요. 거의 짐이 많아서 어, 그러네. 이미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23분 화이팅입니다. 아,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강력. 소리 다 꺼주시고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아 네 아, 모금이랑 에어플레인 하면 뭐 안 흘리겠죠? 네, 그렇겠죠? 에어플레인 모금했습니다. 혹시 녹화 중인 거예요? 녹화 아, 녹화 아니, 요거는 아, 할 거예요. 이제 하려고요. 제, 하려고요. 전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아, 네, 전체적으로 뭐 레시피 저는 이제 모바일 아, 모바일 뜨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안 보시면 긴장이 안 되는데. 아니 나도 긴장을 안 했는데. 꼬작 한 번. 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좀 긴장하시지 않나요? 사장님 긴장해서. 사장님 일어나셨대요. 사장님 혹시 앱 설치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 찍었어. 못 보시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니, 영상 찍어서 보내다. 아 CCTV 아 저 안 되는데 내가 저 천 다 빼놨는데. 아 그리고 그거 얘기해 주셨어요? 뭐? CCTV 껐다. 어 껐어. AD 캡처했다고 얘기했어. 아니 그 사장님한테. 아 내가 얘기했어. 내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사장님한테. 프랑스에서?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 건들지 말라 그랬어. 오늘 데이트 못 하시네요. 그래서 사장님 알겠다고 그랬어. 밤 11시에 연락. 아 12시인가? 12시에 연락했구나. 앱 설치 하셨대요? 그건 안 여쭤봐서 이제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사장님 아이디 뭘까? 궁금하다. 플라이 플라이 더 월드. 플라이 플리 인 더 월드? 네 플리 인 더 월드. 아 그거 안 해줄 수도 있어. 그거 있지 않을까요? 닉네임 내가 사장님 아니야? 아베 아베 아니야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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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재밌겠다. 닉네임 사장님 아니면은 닉네임 이놈 이런 거 이놈 이놈. 오 8,000명. 8,000명이요? 그전 다행이었어. 8,300명. 근데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인 게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점심 먹으면 보는 사람도 많겠다. 네 맞아요. 옆 바뀌고 먹으면서 많이. 아니 여기 앞에 갖다 놓을 거다. 그리고 이게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또 실업에 관심, 애들 때문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네요. 이어서 본다고 하면은. 네. 점심 받아요. 시작할 일 있어. 근데 요즘 어린이집 와 이렇게 떠요. 이렇게 구매 완료하셨습니다. 빈집 안 아 이렇게 한 칸에 아예 뜬다고. 아 이걸 봤다. 어 위에 떨어졌어요. 세탁소 시원해. 떨어졌습니다. 아 저 테이프 아, 올라가실 수 있어요? 아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가 아까 양면 테이프 정이만 양면 테이프 테이프가 사무실 가서 가져올까요? 테이프 그냥 끝에 붙일까요? 아니 이거 이거 스카치 테이프 이걸 이걸로. 어 그냥 이거 하자. 아, 그쪽에 그쪽에 양쪽에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겠다. 시원하 시원하. 뭐 우리 거 그 가져올 필요 없어. 너 때문에 가져왔어? 어? 이거 고추 필요 없어. 네, 이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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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정도 남았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뭐, 술 드셔도 됩니다. 네. 아 소주. 궁금하시면 아냐 오시면 됩니다. 꼬자 좀 들어오시죠. 네, 꼬자 올려주겠습니다. 제 핸드폰 어디 갔어? 여기. 아 네. 여기 시작해서 여기 한 1분 정도 있다가 네.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거죠? 네. 맞죠? 네. 네. 지금 여기 방송을 들어가야 돼요. 어, 저희가 네, 지금 4장 먼저 하고 할 거랑 저희 3장 때 네, 되고 있는데 제가 퍼펙트잖아.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 전원 버튼은 꼭 눌러야 된다. 이거 처음에만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러니까 하고 이거 빼면 이렇게 들어 다 같이니까. 아니. 아, 이제 해야 돼. 지금 할 때. 공간이 없을까? 그러면 준비만 계속 해 주시면 네. 여기서 만드시고 드시고 하시고. 저거 되게 예쁘다. 이거 넣을까요? 네, 차라리 그걸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실험 넣은 거지? 네. 1분 전입니다. 아니, 두 개 다 넣으셔도 돼요? 시작 1분 전. 1분 전입니다. 네. 일단 아무 말 없이 만들면 되죠?
네, 처음엔. 처음엔 요거 보여주고. 저 시작하면 시계 빼주실 거죠? 네. 이제 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세셔서 할게요. 시작. 시작할까요? 시작하면 되겠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훈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마리브리자드 첫 방송이에요. 마리브리자드도 방송으로 오늘 처음 데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조 대표님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아마 이 마리브리자드라는 시럽을 프랑스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여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여기가 저희가 딱 보여드리면서 가격이나 구성을 보시고 괜찮다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얼른 함께 해보시고 우선은 지금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이잖아요. 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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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쇼아 우리 기대 많이 해도 되고요. 박수 치고 갈까요? 아니 뭐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식사하시고 나면 항상 뭔가 음료를 드시잖아요. 커피를 드시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정말 이 단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 거를 하나 먹더라도 뭔가 좀 웰빙으로다가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마리브리자드 시럽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한 260년 정도. 네. 놀라셨죠? 저는 시럽이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함께 해보시고요. 더 지금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쇼아 뭔가요? 시럽입니다. 마리브리자드 오늘 저희가 좋은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구성부터 오늘 저희가 미팅할 때부터 구성이 너무나 좋다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구성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보시면 우선은 두 병짜리 구성이 있어요. 두 병짜리 구성하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는데 방송 중에만 15% 혜택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H포인트 3,000원이 가요. 근데 고객님 이거는요 3세트 하시면은 9,000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쇼아 가족님들은 얼른 얼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가가 두 세트 두 병짜리는 19,860원 그 다음에 세 병 세트는 3,910원 여기에 적립금 따로 받으시는 거니까 혜택이 너무나 괜찮죠.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들어오시면 더더욱이 좋은 거 저희가 요 잔을 드립니다. 네, 네. 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두 개 드릴 거예요. 방송 들어오는데 좀 굳으신 거예요? 네. 아니 아까 리허설할 때 말씀 잘 하시더라고. 저희가 구매 인증 고객님들께는 온더락 잔 두 피스를 드릴 겁니다. 요거는 방송에서만 이 조건 이 혜택이기 때문에 얼른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세트 구매 시에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1번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병 세트 구성은 우선은 바닐라 시럽이 하나 가고요. 여기에
아, 그린 애플? 네, 그린 애플 시럽. 그렇죠. 요거 또는 그다음에 카라멜 시럽 또는 헤이즐넛이 갑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들 기호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벌써 구매 완료하셨대요. 와. 우와. 아니 그럼 저분은 가격을 아시는 거야. 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좀 보고 야, 아, 이미 알고 계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방송만 보시면 안 돼요. 구매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선은 두 병짜리 우선은 바닐라 시럽 여기에 한 병이 더 가는데 이거 그린 애플 또는 이제 카라멜 아니면 헤이즐넛이 갑니다. 요게 두 병 세트고요. 네. 세 병짜리 구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세 병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네. 유부 쪽으로 해서 바닐라, 그다음에 헤이즐넛, 네. 카라멜 시럽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에이드 종류로 해서 지금 이제 레몬, 그린 애플, 피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병짜리 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리브리자드 시럽을 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난 3병짜리 한 거야 여기에 잔두 준대 여기에 포인트가 지금 3,000원이 가는 거잖아요 3,000포인트가 그러니까 가위주한테 너무 좋죠 엄청 좋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좀 더 긴장을 푸세요 아니 아까 리허설 할 때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들어왔지 그래서 고객님 어쨌든 마리브리자드가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웰빙 시럽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마리브리자드 처음 딱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고객님 보세요. 우선은 정통입니다. 프랑스 정통, 그러니까 프랑스 원산지의 자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는 설탕 1도 안 들어가요. 방부제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예요. 네. 그렇죠. 전부 다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에 맞아요. 농축액 베이스. 그리고 고객님 얘는요. 고농축 과일 원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 어떤 생각이 저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시럽이 맛이 약하면 무언가 단맛을 첨가하잖아요. 근데 마리브리자드는 고농축으로 간대요. 맛이 안 나면 더 넣는 거죠. 더 넣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바나나 맛이 안 나, 바나나 빈 그 바닐라 빈 맛이 안 나면 바닐라 빈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면서도 잘 만들어진 네. 시럽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요건 고객님들 살짝 한번 눈여겨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뭐 ISO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았고 중요한 건 요 가운데 거예요. 퓨어 케인 슈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이 마크 있죠? 가운데 있는 동그란 거. 요거는 마리브리자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마리브리자드만 이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딴 데서 흉내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탕수수 원액으로만 만들어져야 이 마크가 달리는데 그렇죠 다른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가 달릴 수가 없죠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 이게 모든 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퓨어 케인 슈거라고 이게 케인이 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설탕 1도 안 들어가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저는 바닐라 빅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는 바닐라 라떼를 먹었고 그 전에는 카라멜 마키아토 먹었는데 뭔가 약간 뒤에 쓴맛이 있잖아요 먹다 보면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쵸 대부분 다른 바닐라 시럽 같은 경우에는 네.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리브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네. 장 자체도 사탕수수 원액장을 사용하고 그렇죠 바닐라 빈 자체도 농축액을 네.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스럽다라고 네네. 내추럴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 얘는 정말 천연 추출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리브리자드가 이게 역사가 26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100년 넘어가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260년이면 진짜 오래된 거고 또 하나가 260년이 됐으니까 참 이게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마리브리자드라고 하는 여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표분이신데 이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네. 1755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755년에 마리브리자드 여사가 네. 한 항해하는 선원을 열사병에 걸려있던 토마스 네. 그쵸? 구해드리 맞아요 네, 그 보답으로 그 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네. 이 비법을 전수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전용무 씨가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네. 있는 모든 시럽이나 뭐 말하자면 뭐 리퀴드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네. 다 같은 레이스에 그렇죠. 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좀 약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마리브리자드 여사가 구해준 그 항해자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니스 리쿠르라고 하는 그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을 사로잡은 달콤한 그 맛이잖아요. 이 마리브리자드의 그 컨셉 자체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루이 15세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랬는데 야 그럼 니들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시럽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탄생한 게 이겁니다. 그럼 이거 고객님 얼마나 이게 프랑스 왕실에도 납품이 되는 브랜드의 그런 시럽인 거잖아요. 한참 납품이 됐었고 그렇지. 납품했던 증명서. 맞아 맞아 증명서. 증명서까지 갖고 오셨어요. 네. 이게 이제 그렇지. 루이 15세 때 네. 프랑스 황실에 납품됐던 증명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지금 뭐 저희 접속자 수가요 3,800분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가 관심이 또 갈지 몰라. 또 우리가 이거 진짜로 이렇게 까서 보여드리잖아요. 프랑스이 그 뭐 됐던 거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 보여드리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천연 추출물에 만들어지는 그 방식. 그래서 설탕 당부제 1도 안 들어가요. 근데 저는 바닐라 라떼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별다방 있잖아요 거기서 바닐라 빈라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야 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저희가 두 병 구성에 한 병은 바닐라 시럽이잖아요. 네, 바닐라 시럽. 이게 바닐라 빈을 가지고 만든다. 네. 네. 바닐라 빈만 들어가고 다른 첨가제나 향료가 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네. 이제 갈색이라든지 식용색소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데 마리브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네. 캐러멜로만 맞아요. 실제적으로 사탕수수 원액 가지고 베이스로 캐러멜을 만들어서 그걸로 색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게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가 93.33%? 네.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정제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 리허설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설탕이나 방부제가 1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단 거를 먹고 싶은데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이거 드시면 되니까 꿀과 그렇죠? 성분이 가장 흡사하다고 성분이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99%가 달고운 당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마리브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철, 인, 황 다 포함되어 있는 당이기 때문에 뭐 건강. 질환이 있으시다고 해도 네.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아버님하고 어머님 생각나시죠? 부모님 댁에 선물하세요. 선물. 근데 요즘 또 50대, 60대 어머님들도 정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같이 바닐라 라떼 좋아하고 사이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병 구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 지금 시음을 좀 해볼게요. 근데 가격 요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고객님들 이제 우리가 딱 마시는 모습 보시면서 아 정말 갖고 싶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두 병짜리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두 병짜리 구성 22,860원 15% 방송에서만 할인이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도 드려요. 그렇지. 아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렸나 보다. 네. 이제는 좀 긴장이 아니 이제 채팅창이 좀 보였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 우선은 3,000원 포인트 받으시면은 최종 체감가가 19,000원대죠. 그러면 내가 두 병을 가져가는데 만 원도 안 되는 꼴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세 병짜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비슷한 비율로 가져가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마셔볼게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네. 조금 보여드리고 네네.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걸로 좀 이제 네. 이동을 좀 할까? 네. 조금 옆으로 오시면 그래요, 그래요. 준비를 조금 해놨습니다. 네네. 바닐라 라떼를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 저 뭐 하신다고? 저는 하루에 막 세네 잔도 먹어요. 바닐라 라떼. 요즘에 뭐 식사하시고 드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일하시다가 그렇죠. 공부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네. 단 거 좀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마리브리자드 시럽으로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있는 거는 이제 만드는 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거 하나 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네. 쓰실 때 캡슐 머신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쓰실 수 있게 캡슐 머신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요즘에 캡슐 머신 많이 두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댁에서 쉽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닦고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아,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도 네. 그냥 뭐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ml 소주잔의 반 정도만 추출하시면 되세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죠 얘는? 네 이건 에스프레소입니다. 나는 예전에 그런 것도 몰랐어요. 에스프레소 뭐 이런 거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추출하시고 네. 그렇죠? 여기서 추출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네. 이제 시럽을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럽 같은 경우에도 보통 집에서 네. 사용하시는 잔 머그잔이 한 350ml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350ml 잔 같은 경우에는 대략 네. 15ml에서 기호에 맞춰서 30ml까지 넣어서 네네. 드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단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30ml 기준으로 기분 좋아지시게 감사해요. 해드릴게요. 네, 제가 단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설탕 먹을 때도 비정제 설탕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 걸 좋아하니까 건강한 설탕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리브리자드가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시럽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우유를 먼저 넣어주세요. 네. 우유를 넣어주시면 네. 우유를 먼저 넣는 이유도 있어요. 왜요? 우유를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시럽을 넣고 우유를 넣고 네. 그다음 커피를 넣으면 네. 커피가 위에 뜹니다. 아~ 그래서 야. 살짝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근데 지금 이제 잔이 이제 뭉툭해서 네. 떨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네. 윗부분에 뭉쳐서 네. 되기 때문에 그래. 제가 한번 저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 잘 보고 계시나요? 출석하셨어요? 조금 지각하셨나요?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야, 잘 됐다. 요렇게. 근데 댁에서 요거 하시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좀 전에 넣었던 그 시럽이 마리브리자드 바닐라 시럽입니다. 그쵸? 네. 맞죠? 요거는 한번 마셔보실까요? 네. 요거 한번 제가 마셔볼게요. 마셔보고 저는요 정직하게 방송하거든요. 저 절대 방송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네. 마셔볼게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전 단 거. 그리고 달고 짠 거 좋아하거든요. 바닐라 자체의 향이 네. 약간 시큼한 향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마리브리자드 시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큼한 맛까지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와. 그게 커피랑 만났을 때 가장 네. 향을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느끼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날씨 더울 때 그걸 딱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작품이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작품이다. 근데 바닐라 라떼 시럽이 그러니까 바닐라 시럽이 맛있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제품이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얘는 설탕 1도 안 들어갔어요. 방부제 1도 안 들어갔어. 그냥 사탕수수 베이스에 바닐라 빈. 네. 딱 그렇게만 들어간 거잖아요. 네. 다른 거는 절대 들어가지. 야, 정말 카페에서 먹는 것보다 한 5점 더 주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드시면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매장을 하지만 네. 다 못 드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맞아요. 왜냐면 느끼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민감하신 분들은. 네. 갑자기 안사람이 생각나지? 두통도 막 하시는 분들. 오, 맞아, 맞아. 멀미를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구토 증상까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향을 민감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향 첨가제들이 야. 들어가 있는 걸 드시면 네.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채팅창 저희가 너무 커피 만드는 것만 그죠? 지금 보시면 색감부터 맛나게 생김. 아 이거 드셔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아 저런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겠다. 아 그럼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네. 저희가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은 넉넉히 두고 드셔도 되시고요. 네. 야. 네. 아니 지금 한 6,000분 함께 하세요. 이게 그만큼 약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 요즘에 홈카페가 홈카페 유행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저희도 뭐 그걸로 해서 방역을 준수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깜빡했다. 혼자 보냈어요. 저희가 방역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객님 다시 한번 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보여드릴 거냐면 그거.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고객님들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구매 완료하신 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C로 시작하시는 C, 분인데 잘안 보여요. 잘안 보입니다. 모니터가 멀리 있어요. 네. 쇼하 그 다음에 고객님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리고 다시 또 주문 좀 하세요. 우선은 프랑스 왕실이 선택한 사탕수수 원액 시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통 프랑스의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얘는 설탕이나 방부제가 1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고객님 저희가 허투루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 93.33%가 사탕수수 원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객님 제가 듣기로 이게 1차 가공만 해서 네. 넣는 걸로 네. 그래서 요 퓨어 마크가 있거든요. 요 퓨어 마크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객님 요거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요 가운데 요 가운데 보여줄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퓨어 케인 슈거라는 마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시럽 통틀어 가지고 마리부리자들만 있는 거예요. 네. 저희만 그렇죠? 있습니다. 과일 원액 베이스면 새콤한가요? 네. 과일 원액 과일 자체의 맛이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껍질에서 네.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과 같은 경우에도 네네. 한입 베어물면 껍질에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고 맞아요. 향도 있고 그 에센스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전부 다 같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통째로 들어간 거네. 네. 그렇죠. 야. 맛이 안 나면 더 갈아서 농축액을 많이 만들어서 네. 그냥 더 많이 넣습니다. 그게 이제 마리부리자들과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고요. 아니 저는 그 이제 다른 주방가정 방송 하다 보면 요즘 블렌더를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2-3년 됐어요. 많이들 블렌더를 구매하세요. 근데 막 이것저것 과일 야채 넣고 나서 딱 먹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야. 그러신 분들은 이 마리부리자들 시럽 넣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격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고객님 저희가 오늘 마리부리자들가 데뷔고요. 여기 저기 조 대표님도 데뷔시고요. 네. 저도 모바일 방송이 데뷔입니다. 다 처음이라. 네. 오케이. 자, 두 병짜리 구성을 잠깐 한번 보세요. 가격이 지금 15% 혜택 받으시면 22,860원. 네. 그렇죠? 여기 H포인트 3,000점. 그렇지. 그러면은 최종 체감가가 19,000원대가 돼요. 네. 그러면 두 병 가져가시는데 한 병이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니까 훨씬 혜택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컵도 저희가 드리고 그러니까 컵도 주는 거. 지금 방송 중에 말. 맞아. 그래서 고객님 두 병짜리 구성은 바닐라 시럽에 그린 애플이 있고요. 바닐라 시럽에 카라멜이 있고요. 바닐라 시럽에 헤이즐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내가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펌프를 물어보신 분이 많으신데 네. 이제 마리부리자드 시럽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펌프를 쓰셔도 되기는 하지만 네. 가정에서 쓰실 때는 펌프를 쓰시면 네. 관리를 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상하신다거나 아니면 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푸어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실래나? 이렇게 조심, 보시면 네. 푸어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쿠어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제가 잠깐 나갈게요. 앞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객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퓨어러?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냄비 같은 것도 뭐 따를 때 끝에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물 떨어질 때도 잘 안 눌러 붙는 것처럼 안 붙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따르시고 나서 딱 들면은 한 방울도 안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시기가 좋아요. 요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한번 따라볼까? 제가 이렇게 받치고 있을게요. 보셨죠? 따라오세요. 네, 이 조 대표님의 준비성 해서 딱 들면 딱 여기서 끝나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펌프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네. 자,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는 뭐 보여드릴 거냐면 그린 애플. 에이드. 네, 에이드. 에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세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대부분 이제 카페에서도 다른 걸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지금 이제 그린애플 시럽이고요. 네네. 그린애플 시럽을 먼저 잔에다가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네. 기호에 맞춰서 어떻게?
단 걸 좋아하시잖아요. 어,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네. 30ml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30ml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네. 한번 사용을 하실 때 많이 진짜 달게 드신다 아니면 용량을 크게 드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45ml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ml. 그러면 이게 700ml잖아요. 네. 그러면 20잔이 넘네요. 네, 조금 더 넘게 넘어죠. 그게 가격이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지금 9천 얼마 때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20잔을 그냥 보통 카페에서 한 잔 드시려면은 못해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그냥 딱 계산하면 10만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한 병 구매해 놓으시면은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네. 만원 돈도 안 되는 돈으로 구매해 놓으시면 맞아요. 20잔을 집에서 드실 수도 있고 네.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파티도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얼음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럽을 먼저 부어주세요. 그리고 탄산수나 네. 아니면 차가운 얼음물도 괜찮으세요. 어. 그냥 부어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어. 아 저는 항상 요 섞일 때 요 느낌이 좋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요렇게 만드시면 요게 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카페가 이게 실험만 제대로 된 게 딱 집에 있으면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살살 저어서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저어서 어. 네. 드릴게요. 야 이거 맛있어. 아, 근데 이쁜 걸로 저희가 또 만들고 있어서 너무 조금 장식을 좀 해서 아 감사합니다. 지금 식사 좀 약간 기름진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이제 그린애플 시럽을 받아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를 해줬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시원하고 맞아 맞아. 네 마셔볼게요. 아 이거 약간 부끄럽다. 사과의 풋풋한 사과의 맛이 느껴지시네요. 첫사랑? 아유 죄송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고객님 어쨌든 아 그 우리가 항상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가격 어땠어요 가격? 가격. 가격. 아 이거 네. 어. 자 고객님 요 가격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저희 구매하실 수 있게 자 두 병 구성하고 세 병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병 구성은 지금 2만 원대예요. 어 바뀌었어요? 아니 아 요거부터 방송에서만 저희가 요거 드립니다. 요 온더락잔 두 피스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병짜리하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어요. 근데 두 병짜리 구성은 지금 22,860원 여기에 3,000 포인트 갑니다. 그러면 체감가는 19,860원 두 병 가져가시는데 만 원도 안 되는 꼴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리브리자드 시럽을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구성으로 한번 입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역의 매력에 홀릭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병짜리 혹은 지금 여기 맛이 23가지가 있잖아요. 네. 23가지에 아까 저희 딱 들어오기 리허설 할 때 23가지에 대한 맛을 쫙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자, 저거 하나만 잠깐 갖고 올게요. 이거 보시면 아, 요거는 구성에는 없는데 네. 아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이게 색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색은 어떻게 나오는가? 근데 이게 오렌지로만 오렌지 껍질에서만 그러니까 오렌지 껍질에서 이 색깔이 나온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그 기술을 갖고 네. 있는 게 전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퓨어케인 슈거라고 하는 그 마크도 그렇고 저는 이게 정말 웰빙 시럽 너무나 괜찮은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도 아니면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먹기에도 혹여나 30대 40대 혹여나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댁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무실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병 갖다 놓고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탕비실에다가 고기를 해놓고 그럼 요즘에는 조금 많이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네. 조금 더 좋으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지금 물어보시는 것 중에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린애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네. 청사과나 아니면 약간 아오리사과 네. 지금 때쯤 이제 나오죠. 아 지금은 좀 철이 지났네요. 추석이 지났으니까 그 맛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표현을 해드리자고 하면 그린애플 시럽 이거예요. 이거 요거. 근데 이게 참 저는 이 마리브리자드 시럽이 처음에 딱 이제 상품을 만나서 미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비싸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설탕 방부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탕수수 베이스 원액으로 해서 이게 프랑스에서도 자존심을 갖고 만드는 건데 그럼 가격이 좀 나가지 않겠냐. 근데
다른 여타의 시럽들과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싸죠? 이렇게 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근데 마리무리자드는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 가격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지를 못했던 건 네네. 사실이에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네. 해외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나 바텐더 분들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럽 종류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고객님, 저희가 아까 두 병짜리 구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병짜리 구성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건 카페에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세 병 구성한 제품. 네. 구성품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닐라 시럽, 좀 전에 그렇죠. 드셨던 바닐라 시럽, 그다음에 캐러멜 시럽, 그리고 헤이즐넛 시럽. 네. 네. 헤이즐넛은 이제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헤이즐넛 라떼도 많이 드시고. 그렇지. 심지어 하나 더 알려드리면 네. 초콜릿을 섞으면 네. 그 금색으로 된 초콜릿 아시나요? 네. 땡땡네. 네. 그 맛하고 같은 맛이 나요. 네. 그게 이 헤이즐넛하고 초콜릿이 합쳐지면 네. 거기 아몬드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야. 네. 그래서 고객님, 요거 아마 세 병짜리 구성은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뭔가 약간 지금 커피에 홈카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요 세 병 구성. 네. 혹은 세 병짜리 구성도 저희가 요거 저기 그린 애플, 그린 애플, 피치, 레몬. 레몬. 요거는 에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세 병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술을 네. 드실 때에도 칵테일로 직접 하실 수도 있으세요. 칵테일 드실 때 뭐 다른 네. 뭐 여타 다른 거를 뭐 집어 넣고 뭘 뭐 쉐이킹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맥주에만 넣으셔도 네. 맥주에 네. 심지어 과일만 맥주가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럽 원액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네. 집에서도 쉽게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야. 기호에 맞춰서도 가능하시고요. 바닐라 더블샷 요청해주신 분이 계시나봐요. 바닐라 더블샷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시죠. 그쵸? 네. 저희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닐라 더블샷. 근데 저는 아직 커피에 대해서 심오한 단계는 아니어서 이렇게 뭐라지? 뭐 투샷? 뭐 에스프레소를 뭐 원샷, 투샷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그 지경은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블샷? 그러니까 시럽을 더블샷 넣어달라는 거죠. 시럽을 지금 더블샷 넣어달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엄청 다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바닐라 더블샷? 이거는 커피 더블샷? 얘기를 하시는 커피를 더 진하게 해서 진하게? 드리는 걸로 해드릴게요. 진하게? 잠깐 잔만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더블샷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조금 나는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네네. 드시는 커피 같은 경우가 더블샷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별다방. 이렇게 그래요? 네. 그 별다방이 가장 진한 형태의 커피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바로 여기다 내려요? 네. 그냥 이번에는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 아까 저 그 별다방에서 먹는 바닐라 라떼보다는 조금 바닐라 빈 라떼보다는 조금 연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더블샷은 그런 느낌이 더 난다는 거죠? 네.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직장인들이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좀 자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샷이 훨씬 더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조금 더 네. 진하게 내려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걸 드셔보시고 네네. 어떤 맛인지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드시는 동안 또 그런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 마리브리자드라는 이 브랜드가 그 국제 바텐더? 네. 그 뭐라 했지 아까? 대회를 대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어서는 되게 전문화된 브랜드고 아까 이제 국내에 딱 들어오고 나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말씀하신 것도 저는 참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심한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가격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유도 우유나 머신기 없이 가루 커피로도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 시간 많아요. 네. 대신 고객님 구매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구매 인증 하시면서 가격 괜찮네요. 가격 괜찮은 되게 좋아요. 지금 RRIU님 구매 완료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럽이라는 게 우리가 참 하셔요. 네. 우리가 참 웬만큼 잘 뭐라 그럴까 좋은 시럽 이거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블로그에도 내용이 많지가 않고 그냥 뭐 그냥저냥 이렇게 드실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시는 게 많잖아요. 와, 접속량이 엄청나대요. 8,000분. 항상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물량 걱정 항상 하고 방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까봐. 근데 가격은 정말 괜찮다는 거 그냥 그거는 한번 믿고 선택하셔도 돼요. 지금 어디서도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네. 이 가격에 못 산대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자, 이게 저 더블 바닐라 샷. 이게 바닐라 더블 샷입니다. 맞네. 이게 훨씬 더 맞네. 밸런스가 훨씬 더 이게 맞다고 훨씬 야, 아까 먹었던 것도 물론 맛이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연한 느낌이라면 얘는 강하게 쏘네요. 빡 쏘네요. 빡.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아주 달콤하면서 바닐라 향이 나면서 저는 여기에 날씨가 더울 때 아이스로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건 진짜 이건 작품이다. 나는. 보통 바닐라 네. 라떼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 구성을 예를 들어서 세트 구성을 네. 맞추시면은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제 구성 쪽으로 잠깐 왔어요. 네. 우리 좀 비춰줘요. 아, 제가 이걸 하나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세 종류를 구매를 하시면 세 병짜리? 네. 이거 하나 쓰고 이거 하나 쓰고 따로따로 쓰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바닐라 라떼를 만든 거는 그 네. 별다방이 맞으세요. 1983년에 네. 하월드 슐츠가 만든 레시피예요. 근데 그 원래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지금 저는 바닐라 시럽만 넣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이거예요?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원래 스타벅스 나오는 별다방. 별다방에서 나오는 야. 네, 그 원래 레시피예요. 이게. 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넣어서 그래요. 한번 맛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아, 그리고 요거 제가 시음하고 나서요. 여기 온더락장 있잖아요, 우리 이거. 여기다도 한번 보여달래. 그러니까 요거 드리면서도 저희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다. 요거 죄송해요. 보여드릴게요. 마셔볼까요? 네. 이게 원래 별다방에서 나오는, 이게 야. 원래 레시피예요. 우리 같이 하시는 쇼핑 라이브 가족분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이거, 구매하세요. 진짜 맛있어.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왜냐하면 바닐라 라떼에 이 카라멜 시럽이 들어가니까 제가 원래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카라멜 마키아토하고 바닐라 빈 라떼하고 오묘하게 섞인 느낌이 나요. 아, 다 그게 섞었으니까. 근데 맛이 아유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밸런스가 맞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들어오는 게요. 이렇게 수분이 들어와요. 네. 너무 좋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근데 와, 이거 괜찮네. 집에서 이걸 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트 구성을 구매하시면은 그대로 쓰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자, 저희가 요거 온더락장 두 개 드리니까 요거 잠시 후에 보여 드릴 거고 가격 한번 보고 갈게요. 가격이 지금 고객님, 아까 두 병짜리 구성하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병짜리 구성은 22,890원. 요 방송에서만 저희 이제 2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현재 지금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만. 지금 행복해야 돼. 네. 그렇죠. 커피 마시기가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 3,000포인트 해서 체감가가 19,860원이에요. 주문이 폭주라고 하시네요. 폭주. 저희가 컵을 많이 준비하셨죠? 지금까지 저도 확인을 못해봐서. 그래서 지금 두 병을 가져가시는데 한 병에 지금 Y로 시작하시는 구매 완료하셨대요.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3병짜리 구성도 있습니다. 33,910원인데 H포인트 3,000원. 여기 최종 체감가가 39,100원이에요. 그러면 1,300원 정도 되니까 이게 고객님 어쨌든 가격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온라인에 검색해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 가격에는 구성이 되는 데가 없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네. 오늘 현대홈 쇼핑이랑 하다 보니까 현대몰에서 3,000포인트도 드리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언더라까지 지금 이 시간에는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고객님 놓치지 마시고. 자, 또 구매 완료하신 분이 계속 생기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애플로 시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구매 완료뿐만 아니라 뭐 아우 맛이 맛 좋은 시럽 같이 먹으려고 구매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혹은 애기 있으신 댁은요 꼭 이거 하세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설탕에 입맛이 길들어지면 못 먹는다 이제 다른 걸 못 먹는다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마리부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뭐 이제 주변에 애기들이 많아서 그렇지. 선물로 주고 저희가 이제 뭐 요리도 네네. 이제 마리부자드 시럽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이 해주는데 네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다른 뭐 당이나 네. 이런 걸 드셨을 때보다 그거 하나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 원래 당이라는 게 중독성이 가장 강한데 마리부자드는 단맛이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열량도 다 있지만 네. 중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 이거 뭐 번외인데 저는 8살짜리 아들하고 5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뭔가 단맛을 즐길 때 인공적인 단맛에 길들여지면 과일도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집에서 과일 좀 많이 먹이는 편인데 이거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밖으로 가서 탄산수에다 딱 타줬는데 아이들이 아빠 나 사과 주스 또 해주세요. 딸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막 이게 아이들이 먹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처음에 단맛을 잡아주기에 괜찮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집에서 그냥 카누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가루 커피를 가지고서도 가능하냐고 아까 물어보셔서 그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투샷이라고 네. 보시면 되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요 정도 넣으시면 투샷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투샷. 네. 여기에 제가 뜨거운 물을 조금 부을게요. 많이 붓지는 마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ml에서 조금 연하게 드신다고 하면 60ml 정도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소주컵 정도로 그냥 한 잔 정도 넣으시면 투샷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네. 녹인 다음에 똑같이 우유랑 시럽을 제가 넣어드릴 거거든요. 네. 시럽을 바닐라 시럽인가요? 네. 오. 바닐라 시럽을 넣고 똑같이 우유를 넣어드릴게요. 이게 또 언더락 잔에다 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오늘 구매하시고 받아가셔서 이 비율대로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자기 기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라 그럴까 홈카페가 좀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게 된 거고 요거는 좀 다른하실 거예요. 근데 저만 너무 먹어서 죄송한데 마셔볼게요. 이거는요 고객님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 처음 먹어본 맛인데 카누가 산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쌉소름해요. 네. 쌉소름한데 바닐라 라떼의 바닐라 빈 라떼의 그 맛인데 약간 쌉소름한데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산미 부분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백조가 멋있게 날개짓을 할 때 밑에서 발 막 하드는 것처럼 저희 옆에서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요거 잠깐 좀 보여드리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렇죠? 우리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바리스타 분이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제 에이드나 에이드 라인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레모네이드. 네네. 기본적으로 집에서 레모네이드 해 드시기가 네네. 쉽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은 많으신데. 네네. 근데
되게 간단하게 마트나 아니면 요즘에 편의점만 가도 네네. 칵테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레몬이 착즙되어 있는 제품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것만 넣어서는 레모네이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럽이 네. 있다고 하면 네. 이 그린 저기 레몬 시럽을 네. 넣게 되면 레모네이드로 바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잘 하시는 거고 저희가 방송에서만 아까 요 온더럭 잔 두 개 챙겨드리는 거, 그 다음에 H포인트 3000포인트 드린다는 거. 그래서 최종 체감가가 지금 두 병 기준은 병당 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아마 훨씬 좀 좋은 가격 가져가실 수 있겠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단맛? 이러니까 좀 그렇다. 뭔가 기분 좋은 맛이에요. 되게 기분 좋고 마시면 상쾌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약간 시원한 음료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날씨가 좀 약간 서늘하니까. 근데 뭐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는 것처럼 얼죠가 또 근데 나 똑같이 말씀하시네. 얼죠가 있기 때문에 아니 요거는 감독님 한번 드셔봐. 드셔봐. 일로 들어와서 마셔봐. 이제 일로 들어오셔서 아 보이나요? 아 보이세요? 맛있죠? 맛있죠? 아 그냥 갖고 가셔도 되는데. 갖고 가세요. 그냥 드세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레모네이드고 네. 그린 애플 보이셨고 네. 에이드.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운 일 많으시잖아요. 집안에도 많이 있으시고 갇혀 있으시고. 맞아. 네. 그렇다 보니까 시원한 걸 또 많이 찾으세요. 아, 돌밥이 뭔지 아세요? 돌밥? 돌밥. 돌밥? 돌아서면 밥. 아. 아 아니 집에서. 돌청. 돌아서면 청소하고. 이게 남일 아니니까 다 이게 뭐 애기 있고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그래도 좀 내가 네. 좀 뭐라 그럴까 휴식도 취하실 수 있고. 그렇죠. 있으시고. 맞아요. 네. 그냥 훨씬 됩니다. 네. 자, 이 지금 이거는 레모네이드인데 레모네이드를 네. 저희가 보여드릴 때 레모네이드하고 좀 짝꿍이 있어요. 근데 블루 레모네이드라고 아실 거예요. 파랑색 블루 레모네이드. 근데 레모네이드랑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만들었는데 네. 하나는 이게 색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얘는 조금 진하고요. 네네네. 색이 좀 진하고. 네. 얘는 조금 색이 연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아직 카메라를 덜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지. 네.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저거? 오렌지 껍질에서 네. 파란색을 추출했다고 하는 이 블루큐라소라고 하는 네. 시럽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가까이 보여주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갈까요? 감독님, 아니, 우리가 갈 수는 없지. 감독님,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딱 보시고, 이거다. 말이 부리지 않는다. 그럼 사시는 거예요. 그럼 구매하시는 걸로. 자, 가겠습니다. 파란색을 네. 블루큐라소를 넣어주시면. 아, 진짜 예뻐. 아, 대박. 네. 야 이렇게. 레모네이드랑 블루큐라소가 일반 레모네이드에 블루큐라소를 집어넣게 되면 네. 블루 레모네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약간의 오렌지에 약간 더 단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집에서도 기분 전환하실 때 네. 칵테일로도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탄산수만 다 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 소주를 조금 넣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집에 뭐 보드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 그걸 네. 조금 넣어도 집에서 홈파티 하실 때 쉽게 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욕심 잘 안 내는데요. 얘는 한번 마셔보고 싶어서 좀 배불러요. 아, 발리한테 너무 많이 먹어. 네? 야, 어떤 맛이냐면요. 이거를 그냥 가져가고 싶네요. 진짜 그런 맛이에요.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만 더 먹어.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오렌지 먹으면 우리가 그 단 오렌지 있잖아요. 정말 잘 익은 오렌지. 그거를 엄청 농축해놓은 맛이에요.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가까울 것 같아. 블루큐라소 왜 없죠? 아, 요거는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좋아해 주실지 모르고 구성해서 못 넣었어요. 근데 보면 요거 딱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야 아니 이거 더 보여주시 이거 더 보여드리면 자꾸만 이거 어딘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요거 뺍시다. 요거 이제 그만. 아유 됐어요. 자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만분 들어왔으니까
지금 10,000분 들어왔어요. 10,000분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요거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10,000분. 자, 우선은 아 지금 저거 사탕수수랑 블루큐라소 세트를 지금 구성하셨대요. 아 진짜? 지금 구매하실 수 있게 구성해 주셨대요. 아 진짜? 그러면 집에서도 쉽게 해 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 구매 지금 얘기를 해 주셔서 갑자기 갑자기 그 황정민 씨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들어와. 네. 얼른 들어와. 지금입니다. 지금. 네. 자,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게 전 세계 실업에서 통틀어서 계속 구매 완료가 떠요. 구매 완료, 구매 완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자, 우선은 전 세계 실업 통틀어서 요거 있는 거 얘밖에 없어요. 마리부리자드만 있는 퓨어 케인 슈거라는 요 마크. 이 고객님 뭘 얘기하냐면, 웰빙이고, 그 다음에 천연이고, 뭐 자연이고, 이런 걸 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그렇죠? 걸 보신 분 뭐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사탕수수 주스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탕수수 쭉 짜서 주는 주스가 있어요. 네. 그 쭉 짠 거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것만 거예요. 써서 당을 구성하고 네.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둘째 치고 딱 말씀드려야 되는 거 바로 이겁니다. 퓨어 케인 슈거라는 요 마크예요. 근데 다른 게 없어. 지금 마리부리자드만 있습니다. 계속 구매 완료 뜨는데 얼른 가져가시고. 자, 이번 건 뭐예요? 이거 보이잖아요. 방송에서만 이 조건. 지금 구매하시면 네. 원더락장 네. 두 세트를 저희가 두 개가 네.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증정해드립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10분 안에 가능하겠네요. 10분 남았습니다. 호스트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격적인 거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고객님. 이 가격은 어찌됐든 고객님이 가격적인 혜택은 충분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 오늘 마리부리자드 런칭 초, 그러니까 데뷔하는 날이고요. 데뷔하는 날이니까. 자, 지금 보시면 두 병짜리 구성이 22,850원. 방송 중에만 15% 할인이 되고요. 여기에 3,000포인트 드려요. 그래서 최종 체감가, 내가 느끼는 체감가는 19,860원. 이 가격은 진짜 어디에도 그러니까. 없는 가격. 한 병에 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병 구성은 조금 두 병짜리보다는 좀 나아요. 왜? 이게 3만원짜리면 H포인트도 한 5천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3천포인트여서 39,100원입니다 최종으로 느끼시는 체감가가. 네. 그러면은 그래도 3병이니까 1,3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좋은 거죠. 설탕 안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 그 방부제 안 들어가 있죠. 사탕수수 베이스가 93.33% 거기에 정제수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정말 웰빙이죠. 다른 것처럼 뭐 네. 인근 첨가제나 향료가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래서 네. 더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아, 이제 좀 쉬어갑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뭐. 아, 마셔보라고. 드시라고. 아까 이거 제가 마시던 거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아, 네. 계속 드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마지막 비빔면. 아, 고객님, 저희 좀 이따가 비빔면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기대하세요. 비빔면. 아, 시럽에다가 비빔면을 넣는군요. 보통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아, 네. 조금씩만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고기를 재거나 네. 고기를 이제 볶으시거나 네. 제육볶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린내를 잡내를 제거한다고 할 때는 네. 바닐라 시럽을 조금 넣어주시면 그 비린내나 잡내가 사라지고요. 네. 그 다음에 원 재료의 향이나 맛 네. 등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때는 비빔면을, 비빔면이래. 그린애플을 사용을 해요. 제가 방송을 처음이라. 아, 괜찮습니다. 그린애플을 사용을 네. 하는데 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빔면 대표 브랜드 있잖아요. 네. 거기 위에 봉지에 써있어요. 사과 농축액이 들어간다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시원하잖아요. 청량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깔끔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들어간 것과 네. 들어가지 않은 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어떠신지 제가 또 먹이려고. 자, 우선은 들어가지 않은 거 우선 먹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거 먹어볼게요. 그래야지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 7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7, 8분밖에 안 남아있어서 제가 가격을 그냥 앞에다 놨어요. 왜냐면 고객님 이거 보시라고. 보시고 어쨌든 가격적인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자, 비빔면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네. 아, 제가 또 이거 방송 끝나고도 녹화가 있어요. 3시 반에. 그럼 식사를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비빔면으로 때우고. 근데 너무 좋아. 왜? 이 마리부리자드 들어가니까. 좀 이 웰빙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좋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네. 드시고 음료도 드시고. 네. 그
이제 뭐 준비될 동안 우리 이런 얘기 좀 잠깐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리부리자드는 뭐 이런 거다. 뭐 고집불통. 고집불통. 네. 그러니까 한번 맛을 정해놓으면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아. 재료가 비싸도 그 재료를 꼭 구해서 그 재료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석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절대 맛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부리자드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네. 마리부리자드 시럽을 사용해서 음료를 만드시는 그 모든 분들이 프로일 수 있게 최고의 재료를 공급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네. 재료값이 올라도 절대 원재료를 바꾸거나 원재료를 적게 넣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고집스럽죠. 지금 약간 믿음이 가시죠? 왜냐하면 이게 한 260년 된 브랜드라 아 먹어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거는 좀 비벼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비벼드리면 제가 웰빙이랑 오이도 네. 조금 썰어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너무 좋다. 제가 근데 원래 손으로 잘해서 그래요 네. 손으로 해도 돼요. 손으로 조금 비벼드릴게요. 빠르게 비벼드려요. 근데 참 이게 시럽이 요리에도 들어간다는 게 네. 난 이게 오늘 좀 약간 새로웠어요. 근데 넣으면 맛이 그때도 뭐 저희 일전에 만났을 때도 극찬을 하시더라고. 요리에 들어가면 맛 자체가 바뀐다고. 아마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네네. 시럽은 아니다 보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아마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드시고 있는 것들이 얘는 많다고. 지금 뭐죠? 얘는 안 넣는 거죠? 얘는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제가 안 들어간 거를 조금만 먹어볼게요.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서 이거 안 들어간 거 이게 일반적으로 드시는 네, 일반적인 비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약간 새콤하기는 해요. 비빔면이어서 그런지 근데 지금 저희가 그린애플 시럽을 좀 넣어드릴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얘는 이제 빼고 이 정도 넣고 자, 잠깐만 네.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또 비벼서 드릴게요. 네. 이거 맛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 12,000분 정도 함께 하시는데 비빔면 맛 들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죠? 사셔야 되는데 맛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매를 좀 하시고 가격 한번 봐주세요. 네. 두 병짜리 구성은 지금 만 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9천 얼마 꼴. 그다음에 세 병짜리 구성은 병당 1,300원 꼴. 요거 하시고. 근데 아, 그 사이에 다 비볐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좀 전에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고 자. 이게 어떤 맛이냐면 화나세요?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객님 이거는 그러니까 안 넣는 거는 그냥 새콤 달콤 시큼해요. 얘는 근데 얘는 그 맛이 좀 덜해요. 시큼새큼 그런 게 좀 덜하고 약간 달짝지근한데 달 그 매운 달콤한 맛이 더 부각이 되고 시큼하거나 새큼한 맛이 조금 줄어들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되게 신기하다. 얘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얘가 훨씬 밸런스를 좀 잡아줘.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먹으면 욕먹어 그죠? 딱 좋네. 이게 확실히 달라요. 얘는 그냥 시큼하고 새콤하고 매콤해요. 그냥 그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 시럽을 넣으니까 훨씬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요. 매운맛이 싹 더 올라와 더 오면서 비빔면에서 생각하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아 벌써 데뷔했는데 이제 시간 3분도 안 남았네요. 아 네. 아 진짜 빨라요 그죠? 자 아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가 리허설을 1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아까 딱 시작하고 긴장하시는 거 보고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러면 저희 최종 혜택 좀 마무리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얼른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홈카페가 아무래도 요즘에 좀 트렌드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좋은 시럽 준비해놓고 완비해놓으시면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좀 더 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두 병짜리 구성은 지금 가격이 22,860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000포인트가 또 H몰에서 포인트가 가요. 그러면 최종 혜택가가 19,860원. 한 병이 지금 얼마예요? 만 원도 안 되는 꼴이죠. 9,000 얼마 꼴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병짜리 구성은 동일하게 3,000포인트를 받으시는데 최종 체감가가 3,910원. 그러니까 한 병에 1,3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잔도 받아가시죠. 아, 그러니까 네, 잔 받아가십니다. 잔. 그렇습니다. 요 두 개입니다. 아, 세 개? 이렇게 두 개. 잔 받아가십니다. 박스로 해서 딱 넣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가져가 보시고, 어쨌든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뒤지셔도 이 정도 가격은 만나시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1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 뭐 영상도 드리고 할까요? 저희 뭐 마린드아이 시럽 같은 네. 경우 이제 천연 시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쇼바쇼바 아 쇼바쇼바 아 죄송해요.